예, 하러 왔었어요. 하러 왔어요. 억지력이 이미 활동했다는 소리가 있다. 아, 그 억지력 아닙니다. 그거 그냥 순수 파워입니다. 네,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거 순수 파워의 억지력이 아니라. 네, 하러 왔어요. 네, 순수 파워일 수밖에 없는 게요. 거기 워낙에 사람이 많아요. 네, 부캐도 있습니다. 부계정도 있어요. 미국의 수를 생각해보면요. 인원수가 어떻게 되냐면요. 영어권 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 세계, 그러니까 서양권에 있는 모든 달덕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언어를 쓰는 나라에서 보통 한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한국어를 쓰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죠? 가뜩이나 땅덩어리도 작고서는 사람 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기본 사람 수가 있죠. 근데 1군은 왜 그렇게 많느냐, 일본도 일단은 기본적인 인구수도 있기는 한데 1군은 가장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2군은 일단은 영어권에선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종장 바르바토스 이후에 접속이 쭉 올라갔다고? 바르바토스 이후에? 그거 자다 깬 거예요. 그건 아셔야 됩니다. 원래 바르바토스 이후에 접속량이 갑자기 늘어나요. 많이 늘어나요. 자고 깼더니면 바르바토스가 죽어 있었습니다가 원래 보통의 그 패턴이기 때문에. 쭉 올라갈 수 있죠. 그 정도로. 그리고 일단은 얘기를 하자면요. 접속 수가 갑자기 급증했다는 것은 억지력이 움직인다는 것이 아닐 수가 있죠. 억지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조작을 해가지고서는 뭐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를 하지도 않았음에도 순식간에 체력이 그 타이핑을 해가지고서는 그 설정을 해놔가지고서는 피가 점점 빠르게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네, 하러 왔어요. 솔로죠. 그러면 솔로몬을 때려야 되는데 뭐. 기본적으로 사람이 플레이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가 줄어드는 것을, 레이드 수가 줄어드는 것을 보통 억지력이라고 하죠. 예, 하러 왔어요. 2016년 그나 신년 보이스 나올 거예요. 근데 벌써 나오려나? 그리고 뭐 아유 인리소각 엔딩 그런 거 없습니다. 게임에는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있으면은 벌써, 아니 1고도 그렇고 이미 사람들이 얼마나 해체를 하는데요. 그런 게 있었으면 벌써 듣겼죠. 옛날 옛적에. 예, 하러 왔어 오세요. 저도 결승이 가까이요です. 소토와 삼 결승이 여기서 나오나? 마이룸에서 보이나? 결승 소토와 결승 소 모르겠네요. 랜덤으로 나오는 거면은 언제 날지 몰라요.
이게 접속이라고 하면은 그러겠죠. 아 프로필 보이스요? 아이 귀찮은데. 프로필 보이스. 마슈는 반드시 존재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키우지도 않았죠. 여기 있는 이 음성에서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 오모치를 타베르토 조조 하지메 사마사마나 고리약가 에라레르소데스. 네, 이미 있네요. 마스터, 고레가 오즈오니. 개떡국이야. 맛있지. 근데 그것도 있기는 하네. 갑자기 이렇게 사람 수가 늘어난 거, 접속 수가 갑자기 늘어났다. 그 전에 이미 7장까지 다 클리어하고서는 멍 때리고 있었다 갑자기 급증했다는 건가? 잠깐만 근데 수가 근데 이거 너무 데이터 너무 좁은 거 아닌가? 20일부터 해서 24일까지 오늘까지 데이터인 것 같은데 그 전 데이터는 있나요? 7장이 업데이트되고 난 뒤에 인원수가 어느정도 유지되고 있었다면 저거는 말이 돼요. 네 저건 말이 됩니다. 근데 7장 업데이트된 이후에도 수가 적었는데 갑자기 저렇게 대폭 상승한거다 그러면은 억지력이 맞겠죠. 모든 가능성은 다 따져봐야 돼요. 앞면만 보고는 모릅니다. 한면만 보고서는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네, 하롱하롱 어서오세요. 자, 그러면은 가보도록 하죠. 아까 하던 대로 3장 고! 보물 냄새 좀 안 나나 이거? 드레이크 선장님, 보물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아요. 아하하하, 마시는 그렇게 생각하나 보구나. 아, 하지만 보물에서는 냄새가 나는 법이야. 네? 그 눈을 보아 하니 안 믿는 눈치인데. 자, 그러면은 좋아. 내기를 한번 해볼까? 내가 말한 대로 이 앞에 보물이 있다면은 어떻게 할까? 그래, 세계일주 여행에 따라오는 건 어때? 세계일주 말인가요? 이 해역을 탈출해서 잉글랜드로 귀환한 뒤에 나는 골드하이든을 타고서는 세계를 돌 생각이거든. 보자, 어때? 내가 협력해준다면은 어떤 상황이라도 겁나지 않을 것 같은데? 세계일주... 물론 하랑도 함께. 너의 마스터잖아. 긍정적으로 고려해보겠습니다. 좋아. 대신에 내가 지면은 그 지금 뭔가 원하는 거 있어? 가차 돌 때 나와주세요.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네, 원하는 건 없습니다. 굳이 말하자면은 이렇게 협력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말이야? 그거 참 욕심도 많지. 손 들었어. 무진장 진짜 비싼 요구잖아 그거. 어? 네? 저도 선배도 이미 대가를 지불했으니 됐다라고 말했는데요. 오히려 싼 거 아닌가요? 무슨 소리야. 너는 바라는 게 없다고 말했어. 그런 게 제일 성가시다고 그런 게. 응? 왜냐하면은 없는 상품은 살 수가 없잖아. 이래 보여도 나는 상인이야 상인. 손님을 만족시키지 못하면은 삼류라는 낙인이 찍힌다고. 아이 그런 일은 사양하고 싶어. 어떻게든 받아가야 돼.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원하는 물건을 준비해야만 하지.
하지만은 너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고 했어. 없는 걸 어떻게 준비해? 파, 이게 제일 어렵잖아? 그치? 그렇군. 이 거칠고 무법자 같은 여자가 어째서 그 스킬을 가지고 있는지 알 것 같아. 아, 맞다. 서번트가 움직였어. 아무래도 너희들을 탐지한 모양이야. 맹렬한 기세로 다가오고 있어. 말이 통하는 상대였으면 좋겠습니다만. 마이 네임 이즈 에릭. 위대한 에릭. 죽인다. 방해하면 다 죽여버리겠어. 저 죽인다. 안 통하겠네요. 안 통할 것 같아. 힘 내자. 괜찮아. 예, 마슈키리의 라이트 갑니다. 드레이크 선장님. 좋았어. 노르웨이의 바이킹. 말하자면 우리의 조상님이지만은 경의는 필요하지만은 현실도 가르쳐줘야지. 자, 하랑, 해적의 방식으로 말하자면 이거야. 시끄럽다. 털 많은 두더지. 어? 너 다리는 좀 빠져있어 라고 팩트 번진 거 보소. 그렇죠. 뭐 가차도 지금 못 얻어도 다음이란 게 존재는 합니다. 리셋됐어. 이게 제일 싫어. 막아서나. 리셋되는 게 제일 싫어요. 솔직히 말해서. 멀린도 다음에 픽업이 또 있습니다. 당장 1구만 하더라도 이번에 뭐 확차 가차에서 존 그 뭐고 껴있긴 하죠. 확차는 어떤 거를 할 예정이냐고? 글쎄요, 생각 좀 해보고. 무엇이 나을까? 아이요, 이네. 뭐가 나을까? 그래서 포기하고서는 랜서 스카자랑 네로브라이드를 노리신다고? 그것도 괜찮죠. 일단 요거나. 요거. 자, 스타는 여기서 가져가고. 라이더가 당첨 확률이 높지 않냐고요? 뭐 5성 라이더 중에서 실패할 게 있나? 맡겨서나. 이네. 오늘 늦었는데 왜 늦었냐고요? 롤 좀 했습니다. 근데 잘 끝나지가 않네요. 메이브가 함정. 그나마 그들 중에서는 함정일 수 있겠다. 맡겨서나. 이네. 확실히 메이브가 그들 중에서는 함정일 수 있겠는데 메이브 자체도 쓸만합니다. 메이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군요. 현재 한국에서는 빼박 함정이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메이브도. 메이브 정도면은 남성 특공으로 꽤 괜찮아요. 쓰기도 편해요, 되게. 황금률 몸이 이게 MP 계속 회복하고서는 체력도 회복하고 약체 무효 상태 세 턴도 부여하고. 아이요, 이네. 그리고 카리스마 이것도 나중에 또 강화되면은 그냥 카리스마도 B랭크여서 괜찮은데 강화되면은 여왕의 효력 A로 바뀌어가지고 남성 아군 전체에다가 공격력 상승에다가 HP 회복도 있죠. 그리고 매혹의 미성도 있긴 한데 이건 나중에 되면은 또 강화되고 공격력방 되면은 또 이게 남성 특공 공격력방이다. 남성 특공 있고 약체 하락 있고 나중에 되면은 영이 있고 모션 변경이 있고. 솔직히 말할게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뭐 옆에 있는 오지만디아스나 케차코한테 이런 애들에 비하면은 함정으로 보일 순 있죠. 함정에 가깝긴 하겠죠.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보면은 메이브 정도면은 좋은 서번트가 맞아요. 함정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루주나랑 비교한다고 하면은 아루주나보다도 좋다고 볼 수가 있기는 하죠. 미래적으로 봤을 때 특히 그렇죠. 다 뛰어난 게 없다라고 해도 남성 특공으로는 뛰어내요. 남성 특공으로는 뛰어납니다. 굉장히 이가테
개그레 게이퍼릭. 오히려 라이더가 함정이 없는 쪽에 가깝지 않나요? 세이버는 아예 수가 없어가지고선 그렇긴 하지만은. 그리고 보면은 또 이러겠죠. 세이버에서는 청바비 함정 아니냐. 함정의 조건이 뭔가요? 도대체 아르주나까지는 그래도 어느정도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아르주나는 이가 쓰기가 굉장히 어렵고 위력적인 면에선 좀 약한 면이 있긴 해요. 확실히 아르주나는 랜서, 엘키두 확실히 쓰기 어렵죠. 엘키두 못 준다. 그건 내 거야. 내 거라고. 내 건데. 혈부와 게릭 소멸을 확인했습니다. 어라? 이상하네. 그 소멸한 거 친구는 서번트 반응이 왜 그러시나요? 어라, 사라져버렸네. 이 시대에 온 뒤로는 아무래도 좀 이상해 상태가 이거. 미안. 계측기기의 상태가 영 별로야. 뒤를 쫓는 건 좀 어렵겠어. 이제 그 섬에 서번트는 없어. 방금 전에 해적들도 모두 소멸했지. 아, 그런가? 자, 그러면은 보물을 한번 찾아보실까? 선배는 보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있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분명히 있으면은 재미있을 것 같네요. 아, 이쪽이야, 이쪽. 찾았다고. 있었어요? 어서 가보자, 마스터. 저것 봐, 저 배. 아마 조금 전에 왕이라는 작자가 타고 온 배가 아닐까? 닥터, 조사할 수가 있나요? 뭐랄까, 딱히 뭐 조사할 것도 없는데. 바이킹들이 타던 배의 대형급이야. 원래는 구세기 정도의 물건일 텐데, 거의 새 것으로 보이네. 보물은 아니로군요. 보물이라고? 너희는 여기 잠깐만 있어봐. 이게 바이킹의 배라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아, 찾았다, 보물. 책인가요? 바이킹은 항해할 때 출발 지점부터 도착 지점까지 모든 것을 그림과 문자로 기록을 해놨지. 자, 해안의 형태, 얕은 여울의 위치, 해류의 성질과 방향. 이 녀석들이 이 섬에서 출현한 거라면 모를까. 다른 곳에서 여기로 온 거라면은. 좋아. 새 잉크 냄새. 좋아 좋아 좋아. 이 섬과 주위 일대를 그린 해도가 틀림이 없어. 자 봐봐. 이제부터 바다로 나가려는 우리에게는 더없이 귀중한 보물이지. 그 말씀이 많습니다. 드레이크 선장님은 난폭해 보이지만은 현실적인 분이네요. 날 다시 봤어. 자, 그러면은 같이 세계일주 떠나는 거다. 검토해보죠. 그래 그래. 너희가 있으면 아주 든든하지. 식량과 물을 확보한 뒤에 출발이다. 자, 배로 돌아갈까? 선배, 괜찮을까요? 시대가 수정되면은 저희에 관한 기억 그 자체가... 문제없어. 너 브라브라. 기억 그 자체가 사라지니까 분명히 문제 자체가 사라지겠습니다만. 어디 보자. 바이킹의 해도에 따르면 북서쪽에 섬이 있군. 속도를 생각하면은 10시간 뒤에 도착하겠어. 바람을 잘 타면은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고. 문자는 저희 쪽에서 해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그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좋아. 그 책 한 권 정도라면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문제없어. 어디 보자. 그렇긴 한데 얼른 소환 포인트를 확립시키고 싶은데 말이야. 다음 섬의 영맥이 흐르기를 기대하도록 하죠. 자, 좋았어. 자식들아, 주랑이다. 저는 확찰을 하게 된다면 버서커를 해야 될 것 같군요. 버서커만이 5성이 없습니다. 예, 하루하루 어서오세요. 예, 하루하루 왔어오세요. 폭사는 흔히 있는 겁니다. 아까 전에 낮에 했어요. 낮에 방송을 해가지고 그때 2부를 그 바람을 클리어 했고 아주 그냥 아우씨
아, 내 몸 안에 있는 비스트를 느꼈어. 아니야, 부계정은 확차 안 할 겁니다. 아, 내 몸 안에 있는 아, 진짜 아, 힘들어. 지쳐서 못 움직이겠어. 나 더 이상 못 뛰어, 진짜. 아, 애초에 이렇게 뛰는 거는 태어나서 처음이야. 애초에 내가 왜 서번트가 된 거냐고. 왜? 아, 나도 없고 못난 동생도 없고. 아니, 그 애들은 없어도 뭐 괜찮아. 이거고 저거고 다 괜찮은데. 아, 지금 나 누구한테 말하는 거람, 진짜. 애초에 이 미로는 그 라비린스지. 탈출할 수 있을 리가 없고 실도 없고. 그보다 있기는 있겠지. 이 미궁이 존재하는 이상 틀림없이 그게 있을 거야. 아, 역시. 뒤에서 뭐가 쫓아오고 있어. 아, 정말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진짜. 아! 응? 왜 그러시나요? 공기의 맛이 조금 변한 것 같아가지고. 공기의 맛이요? 다른 나라, 다른 육지에 가면은 공기의 맛이 변하거든. 잉글랜드와 프랑스 정도의 거리라면 모를까. 다른 대륙에 가면은 공기의 맛이 변하는 건 정말이야? 진짜로? 뭐 미스 드레이크는 온도의 차이나 해류의 변화에 따른 그 바람의 차이를 탐지하는 게 아닐까? 미스 드레이크는 뭐야 또? 아이, 그런 말 참 닭살솟게도 하네. 아니, 그 학자 양반. 아,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실례를 무릅쓰고서는 드레이크라고 부를게요. 그렇게 됐으니까 마슈하랑 드레이크의 말은 옳을지도 몰라. 현재 너희가 있는 장소는 그 조금 전에 섬하고 그 기온과 해류가 명백하게 달라. 조금만 더 이게 좀만 더 있으면은 그 구체적인 장소도 뭐 판명될 거야. 누님, 그 저 북서쪽에 배 한 척이 있습니다. 좋았어, 깃발은. 본 적이 없는 해적기입니다. 아, 결국 적이잖아, 그러면은. 자, 마슈 하랑 준비해, 일할 시간이야. 네, 알겠습니다. 캡틴 드레이크. 자, 마스터 갑시다. 가져와. 오성 캐스터에서 사마모랑 공명을 빼면 아, 3장 있구나. 그래도 캐스터가 별로 없다, 사마모랑 공명이 없다 그러면 캐스터 노리는 거 되게 좋아요, 지금은. 만약에 확차를 할 생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말이죠. 나중에 되면은 아유, 함정 오브 디 함정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오성이랑 금태 캐스터요. 확차는 오성 서번트가 나오기 때문에. 세미라미스는 어쌔신이죠. 그리고 뭐 만약에 그냥 반을 말하는 거라면은 진명을 말하지 말고 저거를 말하세요. 함정적인 거라고 한다면은 그냥 반은 진명을 말해도 뭐라는 사람이 대다수겠죠. 아이요. 그것이 매너입니다. 이렇게 마카세나. 이네. 그것이 바로 매너라는 거죠. 어이. 소라요. 제일 웃긴 거는 솔직히 말할게요. 부랴 신의 캐스터 부랴케 같은 경우에는 처음 나왔을 때 제일 웃겼던 것 중 하나가요. 저거예요. 보구가 보통 처음 나오면 보구를 보여주잖아요. 보구를 보여주는데 얘는 보구를 보고서는 아, 개구나. 내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이름이. 모르거든, 잘 몰라. 아, 저게 그건데 라는 것까지 나오는데 그 다음에가 없어, 그 다음. 멀리는 없어도 돼요. 아, 이름이 뭐더라, 이름이 뭐더라, 여기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마가세나. 오세. 그렇죠. 뭐 1주년 때는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겠죠. 이번에 클래스별이 맞던가? 근데 그게 좀 헷갈리네.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누가 나와도 상관이 없으니까 새로운 서번트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제 목적은 한고의 가장 큰 목적은 막간의 스토리는 보는 거기 때문에. 좋아, 이쪽은 정리했어. 네, 이쪽도 끝났습니다. 전력으로서는 중하급이었죠. 누님, 그 이쪽 놈들의 해적기입니다. 이거 분명히 처음 보는 깃발인데. 마시오, 뭐 지피는 거 없나? 유명한 해적기라면은 기록에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닥터 조사해주시겠어요? 오케이, 결과는 금방 나올 거야. 좋아, 그러면은 계속해서 전진이다. 해도에 따르면은 이제 곧 섬이 보일 거야. 저는 멀린을 맛본 적이 없음, 아 맛은 봤지, 뽑은 적이 없습니다. 뭐 이 섬은 이오전의 섬에 비하면 훨씬 크네. 덕분에 영맥 포인트도 발견했어. 자, 좌표를 보낼 테니까 우선은 그곳을 목표로 이동해줘. 다만 생체 반응도 다소 있으니까 주의하고. 알겠습니다. 드레크씨, 이 지점으로 가고 싶은데 다른 뭐 문제 없을까요? 좋아, 나도 그 방향으로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네, 그러면은 출발하겠습니다. 가죠 선배. 넓은데? 이거 섬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넓어. 게다가 바람이 참 좋네. 그러네요. 닥터, 이 감각은 얼마 전에... 로마? 예, 로마와 다소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터, 이제 곧 지정좌표 지점입니다. 저건 뭐지? 저건 회골처럼 보이지만은 다소 다릅니다. 아, 용화병. 그 용의 이빨을 이용해서 만든 병사야. 자, 해치워버려. 용화병. 용의 이빨을 심어가지고서는 나온다는 병사들이죠. 한국에도 비슷한 거 있죠? 한국에도 이거랑 비슷한 거 있습니다. 용화병이랑 비슷한 거. 설화 중에서. 단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얘네는 용이라는 육식성이라고 하면은 이쪽은 초식성이죠. 총을 삶아버리면은 거기서 병사들이 모락모락 피어나온다고 하죠. 콩뿐만이 아니라 뭐 조라든지 이런 곡물들이면 뭐 상관없다고 하죠. 네, 아기장수 우투리에서 나오는 거죠. 아기장수 우투리는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서 제법 그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죠. 아유, 아무니가 배가 고프셨다잖아요. 그냥 하나 정도 먹은 거도 참. 가만 보면 약간 섞인 게 좀 있어. 그리스 신화랑 약간 닮았어 생각해 보니까. 아유, 어디 여신도 자기 아들 불사신 만들겠다고서는 스틱스강에다가 담갔는데 하필이면 발목을 잡고서는 넣었다 빼기만 해가지고서는 발목이 멀 발목은 불사가 아니었죠. 아, 이거 발목까지 그 푹 닮았어야 되는데 그거. 이네. 비슷하죠 뭔가가? 그 능력치로만 따지고 본다면은 우투리 쪽이 조금 더 높을지 않을까 생각하긴 하는데. 뭐 솔직히 말하면은 그것이 어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재밌다, 신기하다라고 느낀 것이 막장 스토리다라고 느끼면은 훗날은 그러면 어른이 된 거예요. 네, 이쪽은 금전의 눈이 돌아. 그거는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기는 하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금전, 아, 그 뭐냐, 돈 때문에 막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지역마다 좀 다른데. 뭐.
뭐였더라? 고문당해가지고서는 알려주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우연치 않게 찾아냈다라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이게 민간설화 쪽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야기가. 당장 그 날개가 달렸다라는 얘기도 있고 날개가 없다라는 얘기도 있죠. 전투를 종료했습니다 마스터. 터미널 포인트를 작성하겠습니다. 응? 지금 뭔가가 왜 그러시나요? 아 아니야 기분 탓이겠지. 평소처럼 설치해도 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제군 다빈치장의 명쾌하면서도 정확한 수업을 시작하겠어요. 자 지금 너희가 있는 곳은 대항해 시대의 한복판이야. 뭐 동양으로부터 수많은 것들이 유입되고 유럽은 앞다투어서 신대륙을 향한 진출이 시작되었지. 그때 얻을 수 있었던 것 중 하나가 향신료, 육두구 그리고 정향, 마지막으로 페퍼 즉 후추야. 부패한 고기를 먹기 위해서 필요했던 후추는 그 시대에서는 황금보다도 더한 가치를 가졌지. 시험 삼아서 전송한 후추병을 드레이크 선장에게 건네주면 어떻게 될까? 자, 한번 해봐. 우와, 이게 잠깐만, 궁예 생사, 잠깐만, 잠깐! 기절했네? 유쾌하지? 자, 맞다, 맞다, 잊지 말고선 회수하도록 해. 시세가 엉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이에 소환 서클도 확립되었어. 자, 마음껏 사용하도록. 네, 그 소환 서클 확립 포인트 생성을 완료했습니다. 아, 그렇지. 그 아까 전에 해적기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 깃발은 전설에 대해 그 즉 그 해적들은 닥터? 닥터 그 통신 상태가 닥터? 꺼졌다. 통신이 끊겼습니다. 대체 무슨 문제가 지진? 다들 엎드려. 이거 상당히 크다 이거. 아 진정된 모양입니다. 마스터 괜찮으신가요? 다친 곳은 없어. 그런 것 같군요. 다행입니다. 드레이크 씨도 괜찮으신가요? 아 거친 바다에 비하면 이건 단들바람이지. 하지만 배하고 부하들이 걱정이야. 일단 돌아가도 괜찮을까? 그러죠? 고급지죠 그 당시에. 이 당시에는 거의 뭐 거의 뭐 진짜로 시가로 따질 수 없을 만한 보물 덩어리를 본 걸 수도 있죠 그때 당시면. 소환 서클을 확립했습니다만 통신은 여전히 도절된 상태입니다. 이곳을 벗어나는 편이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응? 어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누님 그 배가 안 움직입니다요? 뭐? 아니 그러니까 배가 전혀 안 움직인다고요. 미안데 마시아랑 너희들은 저쪽에 잠깐 기다리고 있어봐. 아 이거 들렸네 이거. 아이 안 움직여. 배 자체는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뭔가가 꽉 붙들린 것처럼 아주 그냥 완벽하게 고정되었어. 아 대체 뭐가 어떻게 된거지? 하랑 너 이런거 전문이었지? 마술의 일종? 예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결계가 펼쳐진 듯 합니다. 데미 서번트인 저라면 탈출이 가능할 정도의 랭크입니다만은 배는 그렇게 되지 않겠죠. 결계를 만든 누군가를 없애기 전까지는 영원히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거야? 찾아내고 처치해야 합니다. 그거 말고는 탈출 방법이 없습니다. 좋아. 너희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런 거겠지. 자, 얘들아. 잠시 여기서 대기다. 자, 사고 치지 말고 얌전히 퍼져 있어. 본 게임은 바다 위에서 벌어질 테니까 괜히 힘 낭비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누님. 어쩐지 살 풍경이네. 조금 전에 요새도 인기척 하나 없고 말이야.
애초에 왜 이 섬에 인공적인 건축물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그 양식은 혹시... 응? 저 바위 상 구멍이 나 있지 않나요? 조사해보자. 이건... 던전이라는 건가? 이거 좋은데 해적의 피가 끓기는걸.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느 정도 규모인지도 모르니 일단 철수해서... 아니, 철수해봤자 할 일은 달라지지 않아. 나랑 행동한다는 거는 그런 이야기라고. 자, 우동생 같은 생각은 치워버리라고 마슈. 자, 가자. 보물이 기다린다고. 아, 잠깐만요. 그렇게 무턱대고... 좋았어. 빨리도 등장하셨구만. 자, 얼른 처리하자고. 그러지 뭐. 자, 하지메르토 시오야. 자, 그러면은 스켈레톤에게 창을 꽂아줍시다. 라비린스라는 것이 일단은 미궁이라는 뜻도 있긴 하지만 보통 라비린스 하면은 그 라비린스밖에 없지 않나? 저기는 라비린토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놓고 미로였으니까 그냥 뭐. 오세. 애초에 미궁을 지어놓고 이것은 미궁입니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죠. 그냥 이름을 딱히 지어진 건 아니고 그런 느낌이죠. 어차피 번역하면은 미궁. 미궁 중에서 유명한 미궁인 거죠, 한마디로. 그걸 그냥 대명사가 된 듯한. 오이. 자, 일반 고유 명사 그 뭐냐 미노타우루스를 가둔 라비린스라는 그곳을 미궁이라는 보통 쓰이는 단어로 된 거죠. 아이요, 이 마카세나. 소라요. 바이가이시다. 애초에 날개를 달아가지고선 날개를 만들어가지고선 탈출한다라는 게 굉장히 유니크한 탈출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스마랑 아이테다. 야르키나크스즈. 가두는 게 목적이었죠. 가두는 게 지켜본다는 거는 뭐 사실상 뭐 저거고. 아, 정말인지 이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직감은 왼쪽. 입구는 기억하고 있죠? 안심하세요. 만일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잊을 일은 없습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왔던 길을 돌아가기 위한 기억입니다. 서로 떨어지기라도 했다가는 큰일이에요. 아, 그렇죠 마스터. 손을 잡죠? 만에 하나 여기서 떨어지기라도 하면 큰일입니다. 손을 잡고 있으면 보통은 그런 일은 없으니까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저기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부끄러워할 때가 아닙니다 마스터. 만에 하나라도 일행과 떨어졌다가는 죽을 때까지 이 미궁을 헤맬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소 부끄러울지도 모릅니다만은 이걸로 만일의 사태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 아니 그 부끄럽지는 않은데 그 그건 다행이네요. 저는 조금 부끄러운 것 같기도. 뭐 아무튼 손을 잡는 것은 필연 이란 사실은 뭐 입증되었습니다. 가결도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실례하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그때도 이렇게 손을 잡아주셨죠.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리운 추억 같기도 하네요. 아직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뽀뽀뽀뽀. 잠깐만 이거 뭔가 냄새가 나는데 이거 뭔가요? 피.
뭐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익숙해진 냄새니까 이 냄새는. 이걸 보세요. 점점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상 그 자체는 대단하지 않은 모양이군. 긁힌 상처 정도야. 유일한 단서입니다. 쫓아가 보도록 하죠. 쫓아가죠. 오이. Go. 아이, 핏자국은 여기서 끊어졌네. 추적은 포기할 수밖에 없나 이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마스터 물러나주세요. 아, 이거 잘됐네, 잘됐네, 잘됐어. 아, 던전 헤매는 것도 슬슬 지루해지던 참이었는데. 한숨 돌릴 겸 종에 불을 좀 붙여보실까나. 자, 덤벼보라고. 애매하죠? 48. 자, 하지메르도 시오야. 오이. 맞다. 아, 이런 캐스터들. 라이더의 파란 머리 없었나? 점점 그냥 쿨린 덱이 되어 가잖아. 이거 솔직히 말해. 아, 왜 적토만은 파란 갈기, 아, 빨간 갈기여야 되는구나, 얘는, 사실상. 이, 마카사, 이네. 거의, 사실상, 이거는 쿨린 덱에 가까워, 쿨린 덱에. 바이갈시다! 마르타 애매하게 보라색이라서. 이크데! 자, 이제 여기서다. 완도 둘이. 기다리나. 아이야. 맡겨라. 맡겨둬게. 대체 파란 캐릭터 쿨린 이외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 노란 머리였으면은 아르토리아가 일단은 바글바글 했겠죠. 기본적으로 노란 머리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특수 기기로 위카만. 기본적으로. 서라요. 왜로? 얼터는 그렇죠. 얼터는. 하얀 머리니까 거의 백발에 가깝긴 하죠. 이게 색깔이 조금 탈색되는 얘가. 너무 밝은 노란색이라 할 수 있죠. 밝은 노란색. 근데 그걸 제외하더라도 일단은 아르토리아 페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골든 형식도 있고 케찹과들도 금발입니다. 페이스로 가게 되면 모든 클래스에 다 있죠 거의. 안드레센도 파란 머리이기는 하죠. 오, 맡겨세나. 아이요. 네, 안드레센도 파란 머리긴 하죠. 안드레센 써야돼. 레데야 대신에 안드레센 데려가다 쓸까? 안드레센이 2등가? 결정적으로 안드레센이 2등가? 아까의 해골도 그렇고 인간이 아닌 것과 싸우게 되다니. 이야, 좋은 이야기거리가 생겼어. 그건 그렇고 이놈들도 총알에 맞으면 죽는구나. 좋은 걸 배웠어.
아니요, 보통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드레이크 씨가 성별의 소유자니까요. 뭐 어떤 존재라도 총격은 통한다라는 소원을 계속 이루어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역시 그런 거야. 뭐 와일드 헌트, 뭐 폭풍우 부는 밤에는 돌아다니지 말라는 이야기가 맞는 건가? 저기 그 돔 모양이야. 전멸한 줄 알았는데. 아따, 정말인지 질질도 모르네. 어떻게 할래? 그래, 날뛰고 싶다면 마음대로 하지. 그래, 말해두겠는데 나는 땀 흘리기 싫어. 안 도와줄 거야. 아, 이거 하나 뽑고 갈까요? 안드레센, 내가 안드레센이 없어가지고 안 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안드레센이 있으면 되게 편하기는 하거든요, 확실히 말해서. 그래, 큐피도 어느 정도, 큐피 많이 모였겠다. 좀 뽑고 가겠습니다. 안 선생. 지난번에 안 선생을 못 뽑아가지고 안 쓰고 있었던 걸로 기억하긴 하는데, 그 이후에는 까먹고 있었어요, 그 뒤로. 그 뒤로는 까먹고 있었는데, 그럼 프로 댕댕이는 뭐 나와줘야죠, 댕댕이가. 아직 나올 때, 나오려면 멀었으니까. 안 나와 이씨. 원할 땐 안 나와요. 원할 때는. 모자는 머리카락 색깔이기 때문에 모자는 아닙니다. 모자는 헬멧 입고서는 헬멧을 벗은 적이 없는 애들이라면은 아예 번외입니다. 걔네들은 아예 제거. 아니 미역 진짜. 왜 안 나오지? 아니 판매 말고. 마다 미테이크가이? 아니 머리카락 파란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파란 머리라니까요. 파란 머리. 파란 계열이냐 아니냐입니다. 머리카락이 없으면 파란색 머리가 아닌 거죠? 무슨 색깔인지 모르지 않냐고 말씀하셔도 머리카락이 나올 때까지는 뭐 모르는 거죠. 머리카락을 보통 여기서 미는 애들이 대부분이니까 여기서는 스님 계열이라서. 무색이죠, 무색. 지금 당장은 무색입니다. 왜 이렇게 안 나와? 진짜 안 나온다. 너무한 거 아닌가? 백모는 얘는 파란색인가? 얘는 일단 정밀이는 보라색이죠, 보라색. 정밀이는 보라색이고, 아 얘는 뭔가 미묘한데? 백모 이것도 보라색으로 봐야 되는 게 맞겠죠? 얘는 보라색으로 보는 게 맞겠죠, 보라색으로. 그래서 연보라 중에서도 약간 파란스름, 푸르스름한 애들, 아니면은 약간 연한 색깔인 애들이 되게 애매해요. 너무 애매해 그런 애들이. 아 그나저나 안 나오네?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아니 셀스 피어만 계속 나오고 있어. 모차르트 셀스 피어는 다 나왔는데 진짜. 부계정에도 제약을 걸고 하는 거는 아니냐고요? 복대를 걸고 합니다. 나왔다! 아이 힘들었다 복귀. 산류 서반토 안데르센다. 혼다나노 스미니 데모 홀리콘데 오이테 그레. 안돼, 너는 현역이다. 넌 현역이다. 안돼, 1렙이라도 쓸거야. 살고 싶다면은 보구 강화를 해라. 브룬힐데 이건 청록 이건 뭐야 얘는. 아니 되게 애매한 색깔이야. 파란색으로 봐야되나 이거? 백발에 가깝다라고 봐야 되겠죠? 백발에 가깝다고? 그리고 다시 나오지 않는 왜 안 나와? 아, 나 진짜 아이 그거 진짜 한 번 나오고서는 꽉 숨어버렸네 이 썩을놈이. 나왔다 하나 보고 이랩. 골고루 억지력이 발동한 거냐고요? 아니요, 골고루 잡히고 있다는 것은 저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나는 더 이상 얘를 안 잡아도 되겠지, 나는 그냥 내 파밍 할 거다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키리는 안타깝게도 파란 머리가 없어요. 그 세 명 중에서도 메인으로 나오는 3명 중에 하나라도 저거 파란 머리여야 되는데. 제가 플레이하는 캐릭터가 파란 머리여야 되는 거지. 코지로는 쓸 수 있습니다. 코지로는 명백하게 지금의 저거를 보면은 지금 연기제임 상태에서 보면은 그 뭐냐 되게 보라색 옷이랑 비교를 바로 할 수가 있어가지고 네 더블 멀린 시스템은 굉장히 좋아요. 두 개만 더 나와, 두 개만. 머리만 파란색, 파란 머리니까 머리가 파란색이어야 되죠? 자, 둘만 더 나와, 둘만, 둘. 아니, 진짜. 일단 여기 말고. 시앙아리와 너. 고마카나 헨카데모, 세쪼와 세쪼다. 파란 머리 서번트라니까요. 파란 머리 서번트. 멜트 릴리스는 보라색 머리라고 봐야겠죠? 사쿠라잖아 일단 베이스가. 파르바티도 보라색이죠? 잠깐만 저거는 어디 어느 부분에서 왜 AI가 잡는 거지? 악리는 최종 재림을 해야죠. 뭐. 악리가 잡힌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늘색 계열에서 뭐 하나가 잡힌 것 같은데. 서로서로 퀘스트. 난 그대에게 쉬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네. 쉬고 싶거든 이들을 메인스토리를 전부 클리어 시켜놓게나. 아 이거 마나 프리즘 때문에 저거는 다 갈아야겠는 건데. 셋. 네, 드래그가 없어서 참으로 불편해 보이죠. 불편합니다. 불편해 보이는 게 아니라 불편한 거예요. 젠장. 드래그가 1구에 나올 때 2년 반이 걸렸어요. 역시 인간은 편리한 것을 한번 맛보면은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마신 줘요? 저요. 背丈は全く伸びんがな。 제가 지금 마신주를 때리고 있습니다만. 자, 연기제림. 내일 억지력이 개입하면 좋긴 하겠죠. 마신주 뭐로 잡고 있냐고요? 키오요. 문명 사마사마다나. 맞다구. 아웅. 지금 바로 못 쓰겄다. 인연도가 굉장히 높은 키오 힘에 가지고 멀린과 공명과 모차르트로 닦아가지고서는 예쁜 불꽃을 이렇게 파이어 한번 해줍니다. 그러면은 카드가 잘 나오면 원턴킬, 카드가 못 나오면은 세턴킬. 아, 마신주는 뭐 잡고 있냐고요? 마신주 지금 4분 아크요. 네. 랜서 키오 히메가 용화를 좀 달라고 하길래 용화 모으고 있어요. 파밍은 자신이 가장 적은 재료를 중심으로 파밍을 하세요. 자신이 가장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 그 아이템을 파밍 그 뿌리는 쪽으로. 背丈は全く伸びんがな。 사브나크 같은 경우에는 저걸 줍니다. 그 용아랑 그리고 담수, 흙수지 이렇게 줘요. 또 하나 뭐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목적이 용아인지라. 도대체 뭐가 자꾸 작용을 했다는 거죠? 실전 상태가 크게 작용한 게 아니라 원래 이랬어요. 원래 이럴 예정이었어요. 사람 수가 글쎄요. 저는 실장 픽업에 의해서 사람이 나갔다라고는 해도요. 언제나 그렇듯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랑은 별개 일이에요. 원래 이럴 예정이었어요. 원래 적었어요. 원래. 이벤트 속도가 정신 나가가지고 나간 사람은 많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많을 수가 있어. 따라가질 못하니까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할 수 있죠. 멀린 폭사는 뭐 멀린 폭사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멀린 폭사했다고서는 이 게임 접어야지 이런 것도 참 이해가 좀 안 되기는 하지만은 이번이 기회가 아니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저거에 가까울 수도 있기는 하지만은 저 뭐랄까 극단적인 얘기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은 아 나 수능 망쳤어 자살해야지 이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격한 표현 같죠? 근데 비슷해요. 마다 미테이크가이? 꽤고 와타시모 하리아이가 아르 때 모노사. 그거랑 거의 똑같다고 보거든요 저는. 한 픽업에서 뭐 망했다고. 근데 뭐 완전히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중간고사에 가깝긴 하죠 솔직히 말해서. 수능도 아니야 모의고사 정도? 나중에 나올 기회가 또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멀린 픽업이 이번으로 한 번이 완전히 끝도 아니고 또 그거 있어야지 뭐 앞으로 이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쉽게 진행하겠죠. 없어도 쉽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기말고사는 무사시랑 킹아싼. 무사시가 기말고사, 킹아싼은 수행평가. 물어보세요. 얼터에고 클래스는 앞으로 자주 쓰이냐고. 쓰기가 편해요 얼터에고들이. 왜냐면은 클래스 상성이 되게 독특하기 때문에요. 얘가 쓰기가 좋아요. 서로서로 퀘스트에 돌아. 이라시아이마세. 카탈로그와 고치라 데 고자이마스. 영업 폐고 영업하는 친구분이 본인에게 그 폐고로 들어오게 했던 그 친구분이 8번 돌렸다고요. 원래 그런 게 좀 있어요. 남을 끌어들이고 나서 자기는 굉장히 라이트한 유저인데 끌어들인 사람이 헤비해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돌이카에시와 츠카나이 모노다. 그런 경우가 꽤 있어. 갤러리나 그런 데서는 뭐 헤비 유저들이 대체로 많으니까요. 글을 쓰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에요. 헤비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헤비해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전부는 아닙니다. 저도 생각보다 많이 돌렸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한 30번은 아니고 아까는 몇 번이었지 기억이 안 나네. 몇 번 돌렸더라 아까 전에. 6000개 있었으니까 100번이 아니죠 10번이죠 10번 돌렸으니까 한 30에서 35 정도 돌렸을 거예요 제가 아마. 그 정도도 저는 꽤 많이 돌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초반에 친구분이 아르토리아 먹었을 때 본인은 헤라클레스랑 에미아를 먹었다고요. 더 유리하군요. 근데 뭐 아르토리아로도 충분히 뭐 쉽게 재미있게 아주 그냥 증식하는 거를 보면서 하는 맛이 좀 있긴 하죠. 아르토리아는 증식하는 걸 보는 맛이 좀 있기는 해요. 아르토리아 팬이라면 확실히 좀 있긴 하죠. 아유 바퀴벌레 저리 가라요. 거의 뭐 코끼리가 증식한다는 그런 느낌이라서 뭔가가
아 드래그가 없으니까 힘들어. 아 드래그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 아 힘들다. 힘들었다. 사라져. 자 일단 이 정도로만 하고 자 계속 가도록 하자. 놔두고 쿠올린만 계속 있으면 쪼까 그러니까 요렇게 하고 너 그거 말고 얘 효과 뭐지? 랜서 클래스가 장착할 어? 얘 뭐.. 에? 왜? 왜? 아이 진짜 너무하네. 아 얘도 랜서로 취급해주면 안되나? 어? 아니 왜? 아 진짜 너무하네. 아이 얘도 그거 쓰는.. 저 뼈다구 쓰는건데 저거 길을 잃고 맴도는건 아닌데 계속 불길한 예감만 느껴진단 말이지. 불길한 예감입니까? 그 마스터는 어떤가요? 만남의 예감이 들어. 만남? 이 던전에서 대체 무엇하고 만난다는 말인가요 마스터? 던전에서 만남을 추구하면 안 아니... 설마 멋진 남자와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라든가. 아 잠깐만 움직이지 마. 야 예감이 적중했군. 뭔가가 온다. 이건 서번트입니다. 죽어 싫어. 너 덩치가 뭐 이렇게 커 이거. 뭐야 이 녀석. 나 아스테리오스가 죄다 죽인다. 혈부왕 에릭과 마찬가지로 버서커 말이 통할 것 같진 않습니다. 마스터 조심하세요. 아스테리오스라는 거는 감춰졌던 진짜 이름이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름은 미노타우루스. 그리스 신화에 전해져 내오는 괴물 중 하나입니다. 이 미궁은 저자의 영역, 철수는 불가능합니다. 갑니다 마스터. 으흠. 예전에 덤만추 게임을 한번 했었잖아요? 뭔지는 대충은 알고 있어요. 스토리는 잘 모르지만. 어이 게르다노 나미다요. 코코로 토카세. 게르다노 나미다요. 어이 코코로 토카세. 또 보이라고 쓰면은 또 저거 잡는구만. 이끄세. 뭐 시메키리까? 시카타나이. 에픽 세븐 그 이후로 안 하냐고? 왜 해야 되죠? 이네. 대화 오마이 노 진세 타이틀은 소. 왜 해야 하죠? 메르헨 마이다. 스마람. 요. 뭔가 스토리적으로 엄청나게 크나큰 마음 그 개선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나요? 헤. 마가 오사. 페구는 아니 페구의 2장을 시작 프롤로그부터 갖다 꽂아놓고서는 계속 그렇게 진행되는데 그렇죠? 아니 2장 수준에 되는 스토리를 프롤로그로 갖다 놓고서는 그러고 있으면은 제가 하고 싶겠습니까? 소라요! 소라요! 프롤로그 1장은 괜찮았어요. 배구는 맡겨놔. 맡다크. 책을 볼 때 보통 그러잖아요. 어떤 파트 아 진짜 오차르트. 아이 화가 나가지고서는
마신주 잡는 거 또 실수했잖아. 아, 나 진짜. 맡아서나. 아, 또 모차르트 안 데려왔어. 아이씨. 2장 같은 경우에는 깊게 파는 사람일수록 싫어하는 게 좀 있고 가볍게 보는 사람일수록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게 있기는 있는데요. 저거죠. 페고 같은 경우는 그래요. 프롤로그랑 1장을 보게 될 경우에는 무엇이냐면요. 그 두 개를 볼 경우에는 보통 그 1장과 프롤로그를 보고서는 아 이거 괜찮네 하고 있다가 2장 보면 이게 뭐지 하고 갸웃거리다가 하나만 더 보자 3장을 딱 봤어. 3장 어 괜찮네. 4장 뭐지 이게 이러고 있다가 한 번만 더 보자 하는데 이제부터 막 이제 쫙 절정기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비교해서는 안 돼요. 비교해서는 비교할 대상이 따로 있지. 목숨도 기회나. 고고가 아이요. 이네. 페고는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게 시작하고서는 중간에 와장창이 있긴 했지만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루세븐 같은 경우에는 시작부터 와장창인데요. 와타마모 다리나갔다네. 페고에서 가장 큰 실수는 뭐냐고요? 아 위험했어. 아니 이럴수가. 아니 총알을 그렇게나 먹여뒀는데도 아직 살아있어. 아니 많이 먹는 것도 정도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진짜 그만 먹으라. 지킨다. 아 그렇다면 칼벌림포가 아주 등장할 차례구만. 제 아무리 튼튼해도 머리를 날려버리면 쓰러지겠지. 자 날아게 그 뭐냐 밑바닥? 어 거기까지 날아가 버려 그냥. 기다려봐. 아차 서번트가 둘? 아 알았어 알았다고. 내가 따라가면 될 거 아니야. 구워먹든 삶아먹든 마음대로 해. 자 얼른 날 데려가. 아스테리오스는 이미 빈사 상태야. 전력으로서는 연행할 가치도 없겠지. 게다가 꾸물거리다가 이 녀석 죽어서 미궁이 붕괴할 가능성도 있거든. 자 얼른 돌아가자. 길 안에 내가 할게. 저기 죄송합니다만 잠시 괜찮으실까요? 뭐야 촌스럽게 생긴 방패녀. 아니 얼른 가자고 그 녀석이 있는 곳으로. 촌스럽게 생긴? 야 꼬맹이 누가 아니 구해준 우리한테 그런 소리를 하면 안되지 그 진짜. 나이 많은 여자는 안 불렀습니다만. 너 여신상 대신 뱃머리에 매달리고 싶은가 보구나. 여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여신 에오리 할래야. 뭐야 그런 것도 모르고서 우릴 쫓아다니는 거였어? 뭐 당신들의 배에 나처럼 온몸이 초절정 우상인 존재는 없겠지만 뭐 이름 정도는 알아두고 하라고 진짜. 아니 무례함에도 정도가 있는 법이야. 당신 어디에 삼류할 지적이야 뭐야. 아니 이 버릇없는 꼬맹이야 진짜. 잠깐 기다려봐 기다려. 오해를 풀고 시작하자고. 어 뭐라고? 그보다 당신 인간이잖아. 어 인간인데. 응? 저것의 마스터? 하지만은 왜 이런 곳에. 아니 그것보다 마스터라면은 서번트에게 예의범절을 똑바로 가르치라고 똑바로. 아니 저 변태 서번트는 뭐야. 그렇게 기분 나쁜 건 그리스에도 없거든? 응? 저기요 저희는 당신들이 쫓아온 건 아닙니다. 뭐? 그러면 대체 당신들은 어디에 누구야? 아 저희는 그러니까 그 여차저차 이러저리 해가지고. 아니 이게 뭐냐고 진짜. 응? 아니 착각하게 만들지 말란 말이야 진짜. 아니 저거 그거는 저기 그 우리가 할 말인데 그거. 결계 때문에 갇히게 되었으며 적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 스테리오스? 움직이지 않아도 돼. 당신은 튼튼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죽지 않아. 죽지 않는 거 맞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 녀석들은 그 녀석 쪽 패거리가 아닌 모양이야. 실례했습니다. 저희도 혼란스러웠거든요. 결계를 친 것은 그쪽의 아스테리오스 씨로군요. 맞아?
하지만은 너희들을 가두려던 건 아니야. 밖에서 들어오려는 녀석들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 아, 그랬습니까? 하지만 결계를 해제해 주시지 않으면은 저희도 나갈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네. 어라? 의외로 간단히 납득한 모양이네. 단순한 덧셈 뺄셈 문제잖아. 당신들이 밖으로 나가려면 아스테리오스가 죽던가 결계를 해제하는 수밖에 없잖아. 그렇다면 해제하는 편이 나. 외톨이가 되는 것보다는 훨씬. 그런가? 좋아. 마음에 들었어. 너희는 그 결계라는 걸 쳐야만 할 정도로 궁지에 몰려있던 거지? 그런 건 당신이랑 관계없잖아. 아니, 있고 말고 난 재밌는 거 좋아하거든. 뭐? 아, 세계 일주나 모험, 지하 미궁의 괴물,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이 아주 그냥 넘쳐 있어. 어째서인지 재미있는 것일수록 돈 냄새가 나는 것이기 아주 그냥 이 세상의 법칙이라. 그래서 해적이 된 거건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리고 너한테선 돈 냄새가 나. 그러니까 우리 배로 회수하겠어. 아니, 뭘 멋대로 결정하는 거야? 배 탄다고? 아, 웃기지 마. 나는 이 녀석을 두고서는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어. 너야말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거기 있는 개도 포함해서. 응? 어? 아니, 그만큼이나 근성과 체력이 있고서는, 게다가 보니까 꽤 잘생긴 남자잖아. 이런 인재를 놓쳤다가는 웃음거리가 되지. 너 우리 배 그 경호원 될 생각 없냐? 보양해 줄게. 뭐 싫다면 어쩔 수 없지만은. 너 지하 미궁 안에 들어박혀 있으면은 뭐 죽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은? 아니, 딱히 그런 건 아니지만은 괜찮아? 아니, 괜찮아. 월급 제대로 줄게. 걱정 마. 아, 하지만 복리 후생은 기대하지 마. 해적이라서.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당신들이 뭐 괜찮다면. 아스테리오스,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갈래. 괜찮아? 내가 간다면 따라갈래. 외롭다, 혼자. 그래, 그 좋아. 그렇다면 좋지, 뭐. 배에 타줄게. 다만 내 개인실은 준비해줘. 난 상스러운 뱃사람들에게 얼굴을 볼 마음은 없어. 당연히 욕실은 있겠지. 아, 그리고 선배, 끼어들지 못하고 이야기가 멋대로 진행되어 버렸습니다. 좋게만 끝나기만 한다면야 뭐. 뭐 그 말씀이 맞아요. 그렇기는 해도 미노타우루스라면은 제물로 바쳐진 아이들을 잡아먹는 괴물이었다고 하던데요. 어깨에 태워져 아스테리오스. 어머나, 못난 동생보다 더 높잖아. 아, 잠깐만, 머리를 좀 더 숙여야지. 얼굴이 쏠리잖아, 잠깐만. 주문이 하는 게 맞네, 여신님은. 뭐. 아까 뭔 얘기하고 있었더라? 잠깐만, 기억이 안 나. 자, 조경수역으로 갑시다, 일단은. 미국이니까 뭐 천장 정도는 있겠죠? 항상 생각하는 건데 말이야, 살아있는 게 창피하지 않는 걸까? 아, 메리, 그런데요, 그런 소리를 하면은. 아, 지렁이도 바퀴벌레도 페스트균 가진 시궁차 위도 다 살아있는 거예요. 이 서번트도 살아있어도 괜찮아요. 나는 용서하겠어요. 네. 이거. 아이, 가시 덫인 포이즌 토큰을 나누고 계시네요. NC는 항상 소프트하게 아픈 소리를 날리시는구만요. 아, 뭐 소생은 뭐 섬세해서 말이죠.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뭐 두 사람을 에에라고 할걸요? 라고 말해본다. 역시 죽이자 앤. 저 자식 이 세상에 두면은 안될 부류야. 안돼요. 저려 멀리서 보기만 한다면은 뭐 유해하고 불쾌하고 냄새나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자, 선장님, 슬슬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은 풍선보다 가벼운 그 머리를 꿰뚫어서 날려버릴 거예요. 어이쿠, 이거, 아, 죄송. 아이고, 죄송. 그러면은 진지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엔?
관자놀이에 핏줄 터지겠어. 자, 그러면 진지 모드 인 갑니다. 자, 그리하여서 나의 동포들이여. 자, 할짝할짝 마니아의 도보물인 뮤즈를 에우리알레시를 접수하러 가지요. 나 내친 김에 그 할망구의 그것도. 그쪽이 메인이잖아, 바보. 아, 틀렸어. 머릿속에 에우리알레밖에 없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지. 우리만이라도 주의하자. 아이 좋구나. 아유 에이리알렛이. 아유 나는 살랑합니다. 자, 메리리드씨, 엠보니씨, 혈부왕 에릭씨, 그리고 선상님? 우리들의 선상님 그 예 출진합니다. 아, 나 이거야 대체 뭔지 이거. 아니 난 선생님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아니 보시다시피 패배자라고 패배자. 아이 무슨 소스. 아이 그런 섭한 말씀을. 트로이의 전쟁의 대영웅인 당신이 계신다면은 마음도 튼튼 몸도 튼튼 아침 식사의 영양 밸런스도 만점이고 그레이트 앤드 니그렉트. 아이 전직이 그 너희들 선장이 이 꼴인데 정말 괜찮은 거야? 응? 얼어붙을 듯한 시선에서 느끼는 이 쾌감. 아, 자 그러면 가볼까요? 아 좋아, 결계를 해제해줘. 알았어. 아이 그 진짜 아이 큰 소리를 지를 거면 미리 좀 말을 해줘 진짜. 좋아, 이걸로 결계는 해제되었어. 자 가자. 뭐가 이렇게 커? 와, 근데 나 무서워. 누님, 이 둘도 데려가는 겁니까? 아니, 뭐가 무섭다는 거야, 너희들. 아니, 잔뼈가 구운 해적들이잖아. 그래, 그 둘은 손님이야, 손님. 자, 그 이름이 무더라그, 저기, 그러니까. 좀 외우고 다니라고. 에우리알레, 그리고 이쪽은 아스테리오스. 아, 일단 미리 말해두겠는데, 우리는 저 마쉬라는 인간하고 같은 레벨의 존재야. 손대려고 했다가는 아주 그냥 따끔한 맛을 보게 될걸? 아니 그렇게 공격적으로 말할 것까지는. 아니 이런 거는 처음에 딱 부러지게 못 박아두는 편이 좋잖아. 뭐 좋아, 하랑도 승천했다. 자 그럼 출항한다. 자 날씨 좋고 파도도 잔잔하고 좋은 날씨야. 자 이런 날에는 한 잔 걸치고 싶어지는데. 늘 그러고 있지 않나요? 아하하, 그건 그렇지. 누님, 그 우연에 처음 보는 해적선을 발견했습니다. 좋았어. 전함들을 처리하고 축하 잔치를 벌이도록 할까? 아니 왜 티치 거를 읽을 때마다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죽었어 아주. 힘들어 죽겠어 아주 그냥. 뭐 말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요, 이네. 본기가? 소라요. 나한테 그랬다네. こいつは高くつくよ。もう締め切りか。いいね。ではお前の人生タイトルそうメルヘンマイン。さあ。そうだよ。 확실히 페이트 세계관에서의 신이라고는 거의 기계적인 모습인 게 맞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죠. 맞이죠. 맡겨놔. 스마람. 너무 힘들어. 이네. 아이요. 나는 티치 읽을 때 왜 그렇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소라요. 마가 오세. 아, 얘를 때리자. 맡겨놔. 오세. 글쎄요. 그 티치를 평범한 덕후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뭔가 물리적인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 것 같은데 뭐 상관없나 그건? 확실히 아르테미스는 지금 오리온으로 나와있는 게 저게 엄청나게 너프된 상태죠? 오시마이카이? 자 이사이 가사이 이타다쿠요. 어디 보자. 지도에 따르면은 다음 선까지는 좀 남아있나? 응? 왜 그러시죠? 아, 그 풍향이 좀 변했어. 이거 날이 저물 무렵에는 폭풍이 칠지도 모르겠는데. 아, 얘들아 그 화물하고 식량을 잘 묶어둬라. 예잇. 노래? 어머 들렸어. 뭐 좋아 특별히 들려줄게. 라라라. 좋은걸. 아름다운 노래는 마음을 치료해주지. 어머나 선장, 그 선장에게는 들어도 된다는 허가를 한 적이 없는데. 아이고 참 심술 좀 부리지마 진짜. 어쩔 수 없네. 좀처럼 들을 수 없는 거니까 고맙게 듣도록 해 여신의 노래를. 아름다운 노래네요. 보. 자 끝. 에오리알레 씨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왜 쫓기고 있었나요? 당신 그 싫은 기억을 떠오르게 하네. 아 죄송합니다. 하지만은 들어둬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뭐 악의는 없는 모양이니까 용서해줄게. 사봐. 나 예쁘잖아? 네? 그러니까 나 예쁘잖아. 저기 그게 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어디선가 보았을 정도로 아름다워요. 그래 나는 귀엽고 예쁘지. 그러니까 항상 남자들은 나를 노리는데 이번에는 특히나 질환 좀 변태한테 찍힌 것 같아서 드레이크와 같은 그 뭐랄까 기묘한 해적에게 말이야. 해적에게? 단순한 해적이 아니야. 해적 서번트에게 찍혔어. 진명은 몰라. 다만 세상에서 가장 기분 나쁜 녀석인 거는 분명해. 그 녀석 앞에서는 스켈라도 자기 모습을 재평가하게 될 정도니까. 아니 그 강한 것도 무서운 것도 아니라 기분이 나쁘다. 대체 어떤 해적일까요? 그것보다 아스테리오스 다친 데는 그 이제 괜찮아? 그래. 그러면 나를 어깨에 태워도 괜찮겠네. 이렇게 되니까 스킬라 한번 보고 싶긴 한데 말이죠. 오이. 오이. 아, 좋아. 전망이 참 좋네. 왜 그래, 아스테리오스? 누님, 그 전방에 배가 한 척. 해적인가? 그렇습니다. 아 저거다 그 깃발 그 깃발. 누님 저 배 그 저번에 그 깃발하고 똑같은 해적기를 달고 있습니다. 요컨대 적이란 소리구만. 응? 잠깐만 저 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저거? 저번 그 깃발. 아 그렇지 닥터 마슈 다이다. 아 겨우 연결됐다. 아니 대체 그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야? 아 깜빡하고 있었다. 저기 혹시 나 잊고 있었던 거야? 아니 모두의 로망 든든한 로망 선생님인데. 아 죄송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해요. 지난번에 그 깃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그때 통신이 도절돼가지고서 못 들었거든요. 그래 그 깃발 그 전설의 해적기야. 그 아마도 역사상 최고의 지명도를 자랑하는 해적이지. 역사상 최고의 지명도 설마. 그래 검은 수염이야. 진명은 에드워드 티치. 주의하라고 마시오. 닥터 아쉽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에? 아 저 녀석 저 녀석이야. 저거 네 배를 쫓아내던 그 해적 저거. 아 그래 잘 만났다 이놈. 그래 수평선 저 너머로 날려주마. 저기 어이 듣고 있냐 거기 있는 수염. 앙 뭐라고 할망구 목소리 따윈 전혀 안 들리는데 쇼. 뭐?
어?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어? 아니 그러니까 할망구는 안 불렀습니다요. 네. 아니 그 또 왜 가슴은 그리다 그 시대에 그 장난치나 진짜. 아니 뭐냐 그 흉터는 괜찮아 멋있지 칼자국 그런 속성이 있어도 돼. 아니 근데 말이야 아무래도 나이가 좀 말이지 말이야 좀 그렇단 말이야. 하다못해 그 절반 정도면은 소생의 허영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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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었네. 아 이거 들렸네. 얼어붙었어. 무리도 아니지. 나도 처음에 마주쳤을 때는 이렇게 됐었으니까. 아 나도 참 용케 살았었지. 어? 역시나 있어 그녀의 요리 알레짱. 아 역시 예뻐 귀여워 귀여워. 아유 핥아주고 싶어 핥아주고 싶어. 주로 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부분 주변을 거기. 아 밟히는 것도 좋네. 벌레 맨발로 아주 그냥 맨발로서 그 바퀴벌레 보듯이 말이야 경멸해 줬으면 좋겠어. 아 그렇지. 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여러분. 아 징그러 진짜. 어? 아니 거기 있는 커다란 놈 방에다 비켜. 쉬,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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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아니 내놔 내놔 놓으라고 내놔 내놔 에어리알리신을 내놔 내놔 내놔. 아 죄송합니다. 잠시 의식이 멀어졌었습니다. 무리도 아니지. 저기 뭔가요 저건? 서번트인가? 싫습니다. 저는 저런 사람을 서번트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합격 드리링 드링. 응? 아 한쪽 눈 가린 캐릭터를 누가 좋아했더라. 바소림의 녀석이었던가 걔가 좀 좋아했던 것 같은데. 아니지 아 녀석은 양쪽 눈을 다 가리는 쪽이었던가. 아 뭐 아무래도 좋아. 아, 좋은 일 있죠. 아무튼 거기 있는 서번트 이름을 들려주셨으면 하옵니다. 아니 그렇지 않겠다면은 어떻게 했다는 건가요? 오늘 밤 소생이 잠잘 때 내 꿈 꿀 거야. 마슈키리라트라고 합니다. 데미 서번트예요. 어 마슈 마슈멜로 아 마슈멜로처럼 희고 말랑말랑한 미소니. 선배 도와주세요. 피부에 발진이 일어나서 피부 호흡을 못하게 될 것 같아요. 착하지 착해. 피부 호흡이라니. 어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저렇게 기분 나쁜 사람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쏴. 예? 대포. 누누님? 대포 전부 남김없이 괜찮으니까 갈겨. 안 그러면 너희들을 포탄 대신에 쳐넣을 거 쏠 거다 진짜. 아이아이 맴. 어라 할망구 화나심? 완전 화난 거? 꼭지도르신? 그런? 뱃머리 돌려. 저 망할 수협을 지구 지옥 밑바닥으로 아주 그냥 쳐박아버리겠어. 아이코 무서워라. 자 그러면 블러드 에이스 킹씨. 저 할망구한테서 뭐 저것 좀 빼앗아 주시겠어요? 그 사이에 저생은 그 에어리알레전을 그것이 뭐 인류의 의무에 힘쓰고 올게요. 거기 있는 하랑 그리고 그 서번트. 저 사상 최악의 벌레가 이쪽으로 오지 않도록 나를 잘 지켜 알겠지? 다행히도 나의 클라스는 아처야. 원호 정도는 해줄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슈키리엘라트 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에우리알레가 아처로서 저렇게 강했던 것은 티치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이거가 그것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죽겠어요. 힘들어 죽었어. 씨. 아이 뭔 말하는 거야 이분들. 좋아요. 이야요. 이이소. 에이. 본기가? 에이. 아 힘들다. 뭐 시메트리카. 시카타나이.
글쎄요, 그 당시에는 네오의 화살이 그냥 물리적인 화살이 될 것 같습니다. 말이 더 현란해질지 혀가 현란해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보통 사람이 듣기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대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막아세나 소라요? 소라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은 산장 같은 경우에는 아우 오래 못할 것 같아요. 한 번에 좀 끊고 해야 될 것 같아.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소라 티치만 티치 죽은 이후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사장은 어떻게 할 거냐고. 사장은 그래도 한 마리 있다. 아 잊고 있었다. 사장에서도 한 마리 있었구나. 근데 기본적으로 확실히 그 짜증이 날 정도로 스토리가 별로 안 좋은 거는 맞기는 맞는데 안드로말리우스는 기본적으로 마신주가 한 4기가 쓰러져야지 나옵니다. 보통 3, 4기 정도. 본기가? 죽여. 오사케. 소라요. 나카나카 요갔다세. 런던이요. 정확히는 한 명이 아니었죠. 세이스피어에다가 메피스토펠레스가 튀어나오죠. 이렇게 하자. 계속 오고 있어. 죽인다. 아스테리오스 그 덩치로 너무 앞으로 나가지 마. 다치기도 했으니까. 그래도 5장은 볼만한데. 4장은 심각하게 욕을 먹었죠. 아주 그냥 패고사상 그렇게 욕을 아주 그냥 철지게 먹은 적은 없었을 겁니다. 아니 있긴 있었을 거예요. 꽤 있었거든요. 그 급인 게. 뭐 締め切りか? 시카타나. 뭐 締め切りか? 시카타나. 대화 오마이노 인생 타이틀은 소 메르헨 마이다. 사장에서 마슈가 거짓말을 한다고요? 어떤 거? 아우 아파. 사테 이이소 에이 스마라. 홈즈는 소설 속 등장인물입니다. 인줄 알았던 거죠. 페이구에서는 그런 일이 되게 허다하게 있어요. 사테 에이 페이구에서는 그런 일이 허다하게 있기 때문에 뭐 안 나올 것 같았는데도 나오는 경우가 은근 많죠. 막아세나. 이야요. 오세. 그렇게 따지면은 홈즈도 거짓말 친 거죠. 처음 나왔을 땐 나는 서번트 캐스터라고 했는데 당장 나오는 건 룰러로 나오죠. 막아세나. 소라요.
아우치 아우치 이끄와요 이끄와요 요거 쏘고 여리여리 이야야 카드라 통신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다행이군 폼즈를 미쳐 날뛰게 하려고 했었다고 하면은 독자들이 미쳐 날뛰는 거를 볼게 될 거예요. 그거 아마 자 이래라 그 안드레센 つまらん 메모 아테라렌 다사크부리다나 자, 대포 발사, 쏴, 갈겨! 갈겨요? 저쪽 배와 뭐 접혀갑니다, 여러분. 자, 검은 수련티, 파이팅! 오! 파이팅! 오! 자, 오! 오! 찌릿? 우리도 하라고? 아, 설마 그런 짓을 할 바에는 영주로 자해하라는 명령을 받는 편이 나아요. 아... 지금은 그게 나을지도 모르겠네. 티치 자해하라고 명령해주시지 않겠어요? 아... 그렇게 소생의 부하인 게 싫어?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좀만 그 거들어주시죠. 하지만은 거들 필요는 없는 것 같네. 아... 선장님의 보고를 쓰면은 제압할 수 있잖아요. 아이 제게 안됩니다. 이쪽에 포탄이 튕겨져 나옵니다. 아니 장갑의 두께가 전혀 달라요. 이런 놈들 잠깐만 놈들이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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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치 후퇴할 수밖에 없나 이거? 혼전 중에 후퇴할 수가 있나요? 할 수밖에 없잖아. 자 포탄 재장전 연막탄을 쓴다. 연막을 쳐. 알겠습니다 누님. 아이 무리하지 말라고 할망구. 자 염전이 그 성배를 내놓으면은 이쪽도 놓아줄 생각이거든. 성배? 성배에 대해서 알고 있어? 아니 거기 그 성배 아직 멀었어? 아이 시끄러 닥치고 좀 있어봐. 아이고 무서워라. 아 죽인다. 이번에야말로 죽인다. 혈부왕 에릭? 어떻게 저 해치웠을텐데 소멸한 것도 확인했어. 소멸하진 않았어. 그렇지. 아 그래 분명히 그때 서번트를 형성하는 마력이 커다란 흔들림이 있었지. 그건 설마 전이한 건가? 그러면 애초에 검은 수염이 소환한 서번트란 소린가? 서번트가 서번트를 소환한다. 설마 검은 수염이? 성배 혹은 성배에 관련된 뭔가를 가지고 있다. 죽인다. 죽어. 그래. 이놈이 진짜. 뭐 하는 거야, 아스테리오스? 안 돼. 아스테리오스 씨 물러나세요. 이번에야말로 끝장을 내겠습니다. 버서커들 진짜. 정확히 확정 가차를 할 때가 언젠지는 잘 모르겠어요. 1월 1일이 될 수도 있고 그 전이 될 수도 있기는 한데 보통은 12월 저게 없었으니까 1월 1일 아니면은 1월 2일에서 뭐 그 1월 첫째 주에 보통 할 거예요. 보통. 오케이. 마가세나. 첫째 주에 보통 할 겁니다. 슈가이나. 마가세나. 아이요. 이 마가세나. 소라요. 내일 빠르면 내일 나오겠고 보통은 28일쯤에 나올 거예요. 시간상으로 볼 때.
자, 보고 한번 또 암사지 가고. 데와 오마에 노 진세 타이틀 소 메르헨 마이 다 뼈병 뼈병. 자, 여기서는 의지할고. 삼장 마신 줄하고 어떻게 싸울 거냐고요? 있는 힘껏. 뭐 있는 힘껏 싸울 수밖에 없죠. 드레이크를 좀 몇 대 때리면 안 될까? 맡겨주나? 이네. 맡겨주나? 어쌔신 확정 가차 하면 어쌔신 누구 나오냐고요? 정확히 말하면은 보통은 어쌔신은 혼자 아닐 겁니다. 1고 기준으로는 저 뭐냐 이번에 나뉘기는 했던 것 같기는 한데 이번에는 근데 확정 가차 저게 아니잖아. 아무튼 잭 정도밖에 없죠. 잭이랑 그래서 룰러랑 같이 나옵니다. 잔느랑. 뭐 룰러도 솔직히 잔느 정도밖에 없기는 한데 한정 서번트는 약간 별개적으로 돼요. 나오는 한정도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황고는 잭이랑 잔느 둘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이쪽 가차는 1구가 이번에 한정 애들만 모아서 해서 맡겨주나 오세 이가테 에그리 게이포르키 빵야 으까 나니? 오와리까? 하, 코레와 코레데 모노타린나? 죽인다. 젠장 성배 손에 넣어. 어느 강. 좋았어. 이번에야말로 완전히 소멸이야. 혈부왕 에릭을 쓰러뜨렸어. 어호호호호호호호호호. 아유, 기뻐하는 건 아직 이릅니다 말입니다. 자, 혈부왕 에릭은 우리 검은 수협단 해적단 중에서도 최약체. 게다가 온몸에서 피냄새 나지. 겨드랑이 앞내 젤지. 아유, 발에는 맨발에다가 아주 좋은 거라고는 하나도 없었지 말입니다. 그거 전부 선장 이야기네. 전부? 윽. 지금 뭔가가 아까부터 지끈합니다. 그 끈질깁니다. 저 남자 진짜 듣자. 아이쿠, 빈틈이 없네. 착한 아이구나. 착해. 잽싸게 마스터를 처치하면은 어떻게든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참 걸물이야. 아니 대체 어떻게 된 서번트인지 원. 하긴 뭐 이 정도로 박살날 거라면은 살려둘 가치도 없지. 어디 한번 애써보라고 아가씨. 이렇게 되면 이씨. 좋았어 됐다. 돛을 펴라. 자, 우연 전타. 이놈들로부터 떨어진다. 자, 저 덩치라면은 속도는 우리 쪽이 빨라. 아, 알겠습니다. 저쪽 배와 연결했던 그 밧줄을 죄다 쏴버렸네. 철썰 생각인가봐. 종솜씨는 나하고 엇비슷한 것 같아. 과연 프랜시스 드레이크 최초로 살아서 세계 일주를 달성할 만해. 그러면은 멍하니 있는 건 역시나 미안하니 조금은 거들어볼까요? 애는 성실하네. 결국에는 단순한 영웅이에요 메리. 자, 나의 총탄, 나의 긍지, 우리의 이름은 자유, 매처럼 사냥감을 덧쳐라 라고나 할까요? 그, 아니 무슨 일이냐? 아니 뱃 밑바닥 쪽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수가. 아이, 틀려서 따라잡히겠다. 아니 이대로는 따라잡히기 전에 가라앉겠어 이거. 아니 밑바닥을 구멍을 막으러 간다. 내가 갈 테니까 너희들은 선체의 균형을 잡아놔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누님. 어이 다들 누님 막아. 아니 놔 이 멍청이들아. 내가 안 가면 누가 가냐. 누가 가. 어?
아스테리오스? 어? 배가 올라왔어? 어? 회복됐다. 자 좋았어. 후방으로 폭격통을 있는대로 다 날려. 자 쏴라 마구 쏴버려. 오호호 잠깐만 기다려보십시오. 할망구는 됐지만은 아니 에우리엘스와 그 성배는 두고 가야지 그거. 아니 그 할망구의 몸 따위는 흥미 따위는 없으니까. 아니 하다못해 에우리알레시만이라도. 아니 그 우리 목적은 성배야 전장. 아니 에우리알레는 어디까지나 덤이고 덤. 후 전혀 들리지 않나 보네요 이 선장님. 너 임마 검은 소염이라고 했냐. 너 언젠간 반드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뭐가 어떻게 되든 간에 네 목은 나 내가 따가지고선 뱃머리에다 걸어놓을 거다. 똑똑히 기억해라 이 멍청한 문어 자식. 진짜 빌어먹을 진짜. 아이 젠장 욕할 말이 바로바로 떠오르지가 않네. 아무튼 아이 진짜 복수할 거다 진짜. 네 하러 왔어세요. 아 죽겠다. 애니랑 메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여성 해적이에요. 여성 해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아 힘들어. 예 하러 왔어요. 어지간해선 삼장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읽는 거는 아. 아스테리오스? 아스테리오스는 어디 있는 거야? 야, 하랑 마슈 너희도 찾아봐. 뀨. 포 씨가 발견해 주셨습니다. 데려오겠습니다. 나도 거들어줄게. 으아 이거 진짜 무겁네. 괜찮아요. 살아 있습니다. 다만 저희랑 싸울 때 입었던 상처가 버려졌어요. 아니 제대로 상처 회복도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니야. 아니 대체 갈리온선을 들어 올린 채로 헤엄치는 바보가 어디 있어 이 바보야. 여기 있다. 아니 자랑할 일이 아니잖아 그거. 아니 당신 나를 어깨에 태우는 역할을 잊은 거야. 자 더러운 몸 좀 닦아지 이제 좀. 아 드레이크 씨 배는 아이 글렀지 뭐 이거. 아이 도저히 못 움직여. 아스테리오스가 배를 해안까지 옮겨준 덕분에 수리 작업 자체는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하지만은 자재가 지금 부족해가지고 이거. 이 섬에는 숲이 있는 모양이니 나무를 베다가 수리 자재로 쓰는 수밖에 없나. 아니 그 전에 숲이 있는 마물을 정리하는 배는 좋지 않겠어? 저거 봐봐. 아응. 그렇군요. 우선은 상황을 정리해야겠네요. 아 이거야 원 정리가 되면 그 얼간의 해적놈에게 한방 먹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좀 의논 좀 하자고. 으아. 힘들어. 말하는 게 힘들어요. 말하는 게 젠장. 왜 얼푸들. 인간 형의 포함이 대성마이들이 아마 대성마이로 기억하는데. 메르헴 마이너 다. 아무튼 씨앗을 내놔라 이것들아. 메로메로 미스 미스 이이소 맡아세네. 사테 스마람 스마람. 크리스마스야 뭐 딱히 크게 생각도 안 했어요. 크리스마스가 됐다고 해가지고 저는 산타클로스가 오는 것도 아니더니. 소라 여기가 3장입니다. 힘들어 죽었어요 PC 때문에. 말하는 게 힘듭니다. 이야요. 아우치. 요거는 요리
맞다구. 아니 열이. 맡아세나. 소라요. 왜요, 제기야. 다음에 누가 나오려나? 사테. 맡아세. 오세. 스마람. 거의. 말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말하는 거. 제가 읽으면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그 말아 이거 아 이거 싸죽여 그냥 이거 싸죽여. 맞다구. 말하면서 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페고 유튜브 공식 채널에 있는 가르쳐줘 페고 지식을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넷마블은 보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 뭐지? 가르쳐서 페고 그 영상으로 보는 페고 그거 말씀하신 거죠? 알렉산드랑 제가 공동 나오는 게 2장입니다. 2장. 오늘에서 알아요. 2장입니다. 잠깐만 설마 그걸 말하는 건 아니죠? 넷마블에서 했던 그걸 말씀하신 건 아니죠? 생각해 보니까 19 공식 채널에서 했던 거는 저거잖아. 만 영상 영상으로 알아보는 세고였던 걸로 기억한대 그거. 19에서 하는 거라면은 그거는 볼만하죠. 그건 왜냐면 고인물이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고인 오브 고인이 하는 데라서. 너무 힘들어. 얘네 두고. 엠피 좀 가져가고. 손케. 어이. 이소. 이가테. 에그레 게이퍼르키. 아니 왜냐면은 19 공 그러니까 일본 페이트 그랜드 오더 공식으로 그 나온 건데 거기는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가차의 노포시라는 성우분이 하는 곳입니다. 하는 영상이에요 정확히는. 거의 다 못해 그냥 모든 것을 빼고에다가 아주 그냥 다 모신 분 이런 젠장. 모든 것을 빼고에다가 또다 모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분. 잠깐만 근데 한국 넷마블에서 했던 그 영상 맞나요? 그거 지금 그거 가려져 있지 않나? 지금 얼굴 빼꼼 내밀었나요? 그거 설마? 이소 맞다구. 스마람. 네 그거 전에 욕을 엄청나게 먹어가지고서는 슬그머니 사라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시메키리까? 시카타나. 맡아세. 헤. 데와 오마에 노 진세 타이틀. 그게 설마 얼굴을 내민 건 아니겠죠? 소라요. 내려눕히기 안 누워.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잡노? 어? 이그세. 네 전에 넷마블에서 했던 그 사라. 그거 말하는 건 아니죠? 이어셨다. 저는 그때쯤이면 방송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힘들어 죽을 것 같아서. 6장은 아처를 잘 키우면 되는 건 맞아요. 아처가 거의 메인이 될 거기 때문에 거기는 아처를 중심으로 좀 키워두면 좋습니다. 확실히 6장은. 아니 질문을 얘기하신 분이 지금 한국 걸 얘기한 거 아닌가요? 休ませてもらおう.
피코님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 일본 거는 볼만하죠. 일본 거는 그 영상으로 보는 페이트 그랜드워드 아니었던가? 아무튼 봄스 몹 중에서 잠몹 보구 중에서 즉사를 주는 차지 스킬이요. 잠몹 중에는 없을걸요? 제가 알기로는 잠몹 중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잠몹 중에는 아직까진 없죠 그거 아마? 차지 공격으로 즉사가 있는 잠몹들은 대형종들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오이. 하... 배의 성능에는 큰 차이가 없어. 문제는 그 두꺼운 장갑이야. 네, 이쪽의 포탄이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닥터, 그 검은 수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저도 지식은 있습니다만 칼데아 쪽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겠죠? 아, 검은 수염은 거기 있는 프랜시스 드레이크보다 100년 뒤에 태어나는 해적이야. 본명은 에드워드 티치. 카리브해를 지배했던 해적 중에 한 명이야. 배를 습격할 때 저항하지 않았다면은 몸성이 해방했겠지만은 저항하면은 몰살시켰지. 나소를 거점으로 삼아 티치는 버지니아에서 온두라스에 이르는 해역을 마구 휩쓸고 다녔어. 검은 수염의 배 분명히 이름이 있었죠. 그래, 그 퀸 엔즈 리벤지라고 하지. 티치는 그 배에 300명의 부하를 태웠어. 그 배를 중심으로 대선단을 조직한 그 남자는 그야말로 최강이자 최악의 해적 중 하나로 군림을 했지. 그렇다고는 해도 결국에는 목이 날아갔지만 말이야. 뭐 그 정도의 대해적이 말이야. 설마 그런... 아, 그 다음은 말하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떠올리고 싶지 않은 서번트니까요. 머릿속에서 그것의 목숨은 삭제했어.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그래, 그 해적이란 전부 쓰레기지만은 그 중에서도 더한 쓰레기, 킹 오브 쓰레기, 그것이 그 놈이야. 하, 미안해. 같은 해적으로서 정말 미안하게 됐다. 그 마음은 우리도 이해해. 잊어버리자. 아, 하란, 너 꽤 좋은 여자구나. 훌륭한 해적이 되겠어. 자, 해적으로서 내가 보증하지. 닥터, 복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에피소드 같은 건 없나요? 몇 가지 있긴 한데 역시 그 배 자체가 복을 가능성이 높겠지. 전투 중에 마르게 파동을 개척했는데 그 배가 가장 컸어. 드레이크 선장의 골든 하이드도 뭐 성배 덕분인지 보급급의 마력이 개척되었지만은 그래도 그 배가 더 위였고 잘 모르겠지만은 내 배로는 그놈에게 못 이긴단 소리야.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잠깐만. 너희가 밧줄을 끊고 도망치기 전에 뭔가 있지 않았었어? 그... 저쪽에 뭔가 피해를 입힌 것 같았는데? 그때는 혈부왕 에릭을 쓰러뜨렸을 겁니다. 맞아. 이쪽에서도 에릭이 완전히 소멸한 것을 확인했지. 아, 그런 얘길군가? 무슨 얘긴가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검은 수염의 보그 그 배에 엔 여왕의 복수 후 말인데 그건 부하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구인 배가 강해지는 걸지도 몰라. 너희가 에릭을 쓰러뜨린 순간에 배가 뛰고 있던 마력이 눈에 띄게 약해졌어. 그리고 너희를 놓칠 때까지 계속 그 상태가 이어졌지. 요컨대 서번트를 많이 태우면 태울수록 강해진다는 뜻인가요? 그 배에는 검은 수염을 포함해서 다섯 개의 서번트가 타고 있었지. 에릭이 쓰러진 지금은 네 개야. 혹시 에오리알리시를 원했던 이유는 태우기만 해도 강해지기 때문일지 모르겠지만은 뭐 본인 취미도 100%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말이야. 어떻게든 따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어렵겠죠. 그래, 그 이렇게 순수한 회방꾼은 처음이야.
아니 아무런 사정도 모르면서 성배 탐색을 방해하다니 말이야. 아니 뭐 해적이란 게 뭐 원래 그런 존재지만은 상대가 선하건 말건 관계없이 보물을 빼앗으니까 따돌리는 것이 어렵다면은 격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번트가 이 이상 전력을 증강하기 전에 쓰러뜨리는 것이 상책입니다. 공격은 최대 방어란 얘긴가? 응? 그 섬에 약간의 생체 반응이 있는데 아무래도 와이번이 모양이야. 조심해. 와이번. 그래서 용설자를 내려왔습니다. 게오르기우스 유명도를 따지면은 무진장 유명하죠. 특히 서양 기독교 쪽에서라든지 그런 데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도 잔느보단 유명합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사실상 지금 페고에 나온 뭐 어떤 성인보다도 제일 유명할걸요. 이 아이요 이네 기사들의 수호 성인 아니었던가. 게다가 바이가이시다. 전세계 지명도를 따진다고 해도 잔다르크의 지명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잔다르크의 지명도가 높은 거는 일본, 한국 이쪽밖에 없을걸요. 솔직히 말해서 프랑스랑 서양권에서는 잔다르크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 순간적으로 실수했다. 마카세나! 그거는 지명도로 따졌을 때요. 그거는 일본에서의 생각이잖아요. 고코로이도 맡아세나. 쇼치. 오토이나. 그거는 지명도라는 것 자체는 사실상 그 설정이란 게 지명도가 있다라는 거지 지명도가 설정은 아니죠. 특히 뭐 이렇게 세계적으로 커지게 될 경우에는 실제로 만약에 서양권에 아니면 서구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아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세요. 잔다르크가 더 유명한지 게오르기우스가 유명한지. 없으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쇼치. 뭐 미국의 페이국 커뮤니티 같은 데에다가 영어로 한번 물어보면은 대답이 올라오지 않을까요? 나스 키노코랑 그리고 타케우치 사장 같은 경우에도 그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게 모든 건 아니에요. 타임문 관련된 거는 거의 모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실질적인 그 저거는 좀 다르죠. 약간 저도 이게 확실한지 아닌지는 조금 의문이 되기는 하는데 그리고 추후에 번복되는 경우도 꽤 많죠. 그런 경우도 꽤 있어요. 추후에 번복되는 경우도. 마가세나. 아, 미국 쪽에서 페이트 관련된 커뮤니티를 뭐 들어가 본 적이 있어야지 어딘지도 모르고. 제가 잘 영어를 몰라가지고 한번 번역기 돌려가지고선 한번 물어볼까. 이가테 에그레 게이포르키 난다요 아케네나. 근데 인터넷상으로 물어보게 될 경우에는 그리고 페이트
타임문으로 보게 되면은 약간 이게 또 파가 가릴 것 같은데. 어, 이게 진짜 드래곤인가? 야, 진짜로 도마뱀처럼 생겼네 이거. 어. 정확히는 와이번이죠. 프랑스에서 싸울 때는 고생했습니다. 응? 왜 그래? 아니요, 지금 뭔가가 흐릿하게 떠오르는 것 같은 기분이. 그래, 용으로 배수하자. 보수하자. 에, 그거예요, 마스터. 뭐, 용으로 내 배를 보수한다고? 어머, 그거 괜찮겠네. 용종의 비늘은 갑옷으로 가공하면은 강철보다도 튼튼해. 하지만 어지간한 힘으로는 가공하기 어려울 텐데. 아, 당신이 있었지. 할 수 있겠어? 오. 네, 아스테리오스 씨라면은 문제 없겠네요. 자, 그러면은 얼른 비닐을 뜯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식이라면 안심이야. 하지만 아까처럼 무리하지 말고. 어? 그래, 일단은 밥 먹자고. 밥, 밥, 밥. 그래, 그 다음에 우리 쪽 대장장이를 한번 만나봐. 일로 와봐, 일로 와, 일로 와. 식사 같이 한다. 확실히 튼튼하긴 한데 양이 한참 부족해. 그 레오나르도 기술장, 앞으로 몇 마리를 더 잡아야지 배를 제대로 보수할 수 있을까요? 보자 보자 보자. 비늘의 크기와 가공하면서 줄어드는 면적을 고려하면은 대충 30마리 정도? 그 정도라면은 와이번들의 둥지만 찾으면은 하루 정도로 어떻게 될 수준이네요. 자, 그러면 헌팅이다. 마스터, 어쩐지 무언가가 된 것 같네요 우리들. 그러면 역시 이름도 골든 드래곤으로 바꾸는 편이 좋을까? 네, 부계정입니다. 아스테리오스. 좋아, 어디 보자. 이건 썰고 조미료를 넣어서 볶고. 아, 이런 야채도 먹어야 하는데. 근처에 남풀이면 되려나? 에잇. 이거를 통에 넣고 섞어서 완성. 딸링, 도시락을 만들었어요. 잠깐 그거 수도 잠깐, 그거 처음부터 만드는 거 아주 그냥 첫 과정부터 끝까지 전혀 도시락이 아니잖아 그거. 아니, 고기를 굽고 잡초를 뽑아서 뿌려놓기만 한 것이지 그건 결단코 도시락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 오케이? 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먹어봐. 맛있거든. 아니, 그 어떻게 그런 퀄리티의 도시락에서 절대적인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거야? 응? 응? 달링은 바라는 것도 많다니깐. 어머? 뭔가 왔네. 서번트려나? 적일까? 아군일까? 뭐 예쁘다면은 어느 쪽이든 상관없...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무력한 나를 나무 기둥에 대고선 비비는지 좀 그만해. 하지만 마침 잘 됐어. 슬슬 이삼에서도 뭐 질리기 시작했으니까. 아, 애초에 왜 우리가 소환됐는지도 모르고 말이야. 아, 그렇지. 그 적이든 아군이든 아무튼 단서가 필요해. 나는 이대로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만. 난 싫어. 이 섬도 그렇고 전에 있던 섬도 너무 지루했어. 예쁜 여자도 없고. 맞아. 아니, 죄송합니다. 진짜로 죄송. 아니, 이쪽은 당신께 들러붙어 사는 그 기둥 서방이란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네네네. 아, 사과할게. 사과할 테니까 휘두르지 말아주세요. 아, 어려. 아, 달링 미안해. 미안. 아니, 미안하다면 다녀 이 덜러가. 드래곤 반응이 여러 가지 있어서. 잠깐. 그리고 이거 뭐야? 아주 작은 반응인데 이거 사형마인가? 이런 섬에 사형마가 있나요? 사형마하고는 뭔가 이게 조금 미묘하게 다른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이게? 뭐 대단한 마력이 계측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다지 신경 쓸 필요는 없겠지만은.
어? 아니야, 조금 불쾌한 감각이 들었을 뿐이야. 그리고 당신 키 높이면 나뭇가지가 머리에 부딪히잖아. 허리를 좀 굽히고 있든가 팔로 뭐 안아줘. 응. 아 그래 그거면 됐어. 아 정말 참, 그 네가 어디 귀한 집 아가씨라도 돼. 어머 나는 여신님이거든. 아우 잠깐 그만. 아우 잠깐 깨물지만. 노 신양 노. 지금 희미하게 사람의 목소리가. 마스터? 가보자. 응? 예. 와이번. 아 마침 잘됐네. 자재로 만들어주지. 오니가시마는 내년에 복학합니다. 아마 한 올해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시기쯤에 할 텐데 언제였더라? 기억이 안 난다. 7, 8월쯤이었던가 그랬을 거예요, 확실히. 정확한 기준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 오니가시 아 잠깐만 이거 1고잖아. 1고가 한 7월쯤에 있고 비슷할 거예요 아마. 7, 8월 되니까. 아 잠깐. 이네. 보자. 아 7월에 했네요 여기도. 한 7월 11일쯤에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고 때처럼. 쇼지. 이네. 아이요. 소라요. 아우 이용 진짜. 고코로에다. 맡아세나. 자 여기는 요리 맡아세나. 소라요. 저게 안 되네. 자 그리고 여기는 즉 밤의 가이시로. 자 싹둑. 오니가시마랑 라쇼몬이랑 귀찮죠? 여러가지로 귀찮아요. 한글 라쇼몬은 6월 27일부터 7월 12일까지 했죠. 그리고 오니가시마는 7월 31일부터 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그 격차를 좀 줄이다 보니까요 아마 1구호 거를 기준으로 시간을 보면 될 것 같아요. 복각은 맡아세나. 아이요 맡아세나. 네, 복각은 1구호 거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소라요. 이게 1구호 거의 그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서 무지막지하게 땡겼던 거기 때문에. 그럼 넌 좀 죽어라 이거사. 아이요. 맡아세나. 오토이는 거의 뭐 다음 쯤에 했죠. 한 이벤트 끝나고 복각이랑 그 다음 거 새로운 이벤트 거를 제외한다면은 보통은 뭐 일주일 텀은 있어요. 호기기요. 뭐 그저 기에나. 거기가 이노치의 하리도고로스네. 아게테이고. 내년에는 이벤트가 애초에 복각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가지고 조금 복잡하기는 해요. 복각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복각을 중심으로 하세요. 복각을. 왜냐면은 그 뭐냐 새로 하는 것들도 내년에 복각으로 하기는 합니다. 기본적인 수가 좀 많아요. 수가.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는 할 수 있죠. 쉽게 할 수 있죠. 그래도.
맡아세나. 살아. 만약에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복각이 중심입니다. 이치는 신이 쓰지. 사람의 미와 나도. 와, 이것으로 끝입니다. 조금 전에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만 잡아먹힌 흔적이 없는 걸 보면 도망친 걸까? 응? 아, 아까 말한 그 미약한 마력 반응 말인데 너희 주변에 존재하는 것 같아. 어때? 눈에 띄어? 아니요, 딱히 뾰격 뭔가 밟았나 본데. 제가 뭔가 밟았나요? 어디 보자. 이걸까요? 뭐야, 인형인가? 야, 진짜 못 만들었네. 내가 만든 게 차라리 낫겠어, 이거. 아, 그거야. 그거. 그 물체에게서 미약한 그 마력이 검출되고 있어. 이게 사형마라고요? 인형으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겨흥. 어라, 어쩐지 기분 나쁜 시선이 느껴지네. 저도 그렇습니다. 어라, 너희도 그래? 나도 그런데. 빠니 우와 잠깐만. 아니, 이게 뭔 짓이야 갑자기. 이게 무슨. 아, 선배, 같이 물체 X가 말을 했습니다. 해보자. 해부인가요? 그렇군요. 좋은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좋거든? 역시나 말하네요. 적입니까? 아군입니까? 그건 이쪽이 할 말이로군. 죄송합니다. 아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위해를 가할 만큼은 털끝만치도 없습니다. 예. 아! 서번트? 아, 잠깐. 이 녀석들은 적이 아니야. 또 바람 피운 거야, 달링? 아니, 나라는 상대가 있으면서도. 아, 더는 못 찾겠어. 자, 벌받은 시간이야. 잠깐만, 이 상황에서 일단 나를 먼저 베고보는 거야? 아, 잠깐, 오해. 아니, 뭐랄까, 가슴이라든가 다리라든가 뚫어져 쳐다본 건 맞는데, 저기. 아, 뭔데, 남녀 문제 사이에 끼어들지 마. 민사 문제야, 민사 문제. 마스터, 어떡하죠? 이렇게 당황스러운 건 처음이라서. 아니요, 아까 전에 그 검은 어쩌구랑 만났을 때도 당황스러웠지만은, 계속 당황스럽기만 하네요. 이번 시대는 그 전체적으로 나사가 한두 개씩 빠졌다는 거는 지금 깨달았습니다. 진명은? 저기 당신 인간? 마스터야? 빨간 아랑이라고 그래. 좋아, 간신히 정상적인 서번트하고 만났네. 어디보자, 이번 소환은 성배전쟁이지? 우리는 저기야, 아군이야? 거기 가슴 큰 아가씨는 솔로인가? 은근슬쩍 질문을 섞지 마. 세계를 수복한다. 여기도 만만치 않게 힘드네. 오이. 그렇구나. 대충 사정은 알았어. 그러면은 이 세계는 영원? 이터널? 가령 이 시대가 그렇다고 해도 틀이 사라지면은 소멸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패배고 인류사의 종언입니다. 채, 너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너 지금? 어머나, 내 생각을 맞추다니 역시 마음이 통하는 거구나, 맞죠? 아니, 영원한 세계에서 살 바에는 지옥에서 죽는 편이 훨씬 낫지. 선배. 저는 이 두 사람, 한 사람, 한 마리의 관계가 어쩐지 석연치 않은데요. 무슨 소리야. 나하고 달링은 어디를 어떻게 봐도 서번트계의 으뜸가는 커플이잖아. 제 3자의 눈으로는 인형에게 말을 거는 조금 딱한 여자로밖에 안 보이겠지. 그렇군요. 사람의 기호는 저마다 다르죠. 그건 그렇고 저희에게 섭력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할까, 달링? 아니, 어쩌고 자시고 그 인류사가 멸망한다는 시점에서 협력 이외의 선택지가 있겠냐고, 이 멍청아. 아니, 멍청이 아니야, 여신님이야.
아이 이 여 미 바보 여신이 떼치 아우 폭력. 어 이걸 보고서는 폭력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거지. 야 진짜 정말로 무시무시할 정도로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는데 이거. 그런데 그쪽의 여신님 당신 이름은 뭐지? 응? 아르테미스인데. 네? 보? 뭐? 아 뭐? 이야 이것도 엄청난 거물이 튀어나와버렸네 이거. 어 허풍도 아닌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러면은 이쪽의 인형분은 누구? 아 이쪽은 나의 연인인 오리온이야. 아 소환된다고 하길래 불안해져서 내가 대신해 주기로 했어. 아 그렇구나. 그 실력 랭크를 다운에 의한 그 대리 영령 소환 그런 건가? 아니 그 뭐랄까 그런 사례도 없지도 않은 모양이네. 네 오리온입니다. 성배 전쟁에 소환되었더니만은 이상한 생물이 되어버렸어요. 아 이상한 생물. 이상한 생물. 이거 내 팔자야. 굳세게 살아라. 아 참고로 나는 아무짝에 도움이 안되니까 이쪽의 여신님에게 완전히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흐흐 더 의존해줘도 괜찮아 달링. 아 자립하고 싶다. 자 그러면은 함께 싸우죠 아르테미스씨 그 오리온씨. 지금은 배를 보수하기 위해서 재료로 용의 비늘을 필요로 합니다. 모두 힘을 합쳐서 긁어 모으죠. 이쪽이야 이쪽. 용의 둥지는 대개 이렇게 황량한 장소에 있는 경우가 많아. 어마 달림 박식해. 어 오리온군의 말이 맞아. 용의 반응이 많이 있어. 자 그러면 서번트 여러분들 렛츠 헌팅입니다. 용화를 내놔라. 성격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쿠홀린에다가 티치 사이격에 되는 그런 성격이고 힘만으로 따지면 솔직히 말해서 헤라클레스에 준하는 정도일 거예요 분명. 이쪽도 보통 반신이 아니기 때문에 헤라클레스를 뛰어넘는 거는 조금 힘들 수 있겠는데 헤라클레스에 버금가는 정도일 겁니다. 아마 프로토쿠올린의 상위 호환 정도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짐승이라든지 마성이라든지에 대한 그 조금 꽤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포세이돈의 아들이에요. 포세이돈의 아들. 몇 안 되는 포세이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마더의 이름이 아마 에오리알레였죠. 물론 다른 에오리알레. 쇼지. 막아세나. 네, 바다를 그냥 걸어 다닌다고 하니까요. 근데 그 에오리알레가 여신인가 요정인가 여왕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트리톤이요? 이거는 아 이거 잡을 수 있나? 뮤즈의 딸이었던가 그랬던가요? 쇼지. 히켐. 우다메가이시. 트리톤은 좀 그렇게까지 잘 들었던 것 같아. 이쪽은 근데 애초에 대놓고 바다의 신이네. 오케이, 막아세나. 신들이 활싸게 하는 거에 더 적어도 있습니다. 예장 제한도 있냐고요? 크게는 없었는데 쿠월터가 파란색 예장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쿠월터는 그냥 파란색 예전. 우리 쟤는 닫지나. 근데 고르곤 퇴잠에도 저 뭐지? 포세이돈이나 이런 쪽이랑은 조금 그 연관성이 좀 있지 않았던가요? 일단은 고르곤에서 메두사는 포세이돈이랑은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기도 하는데. 고르곤 대자매 중에서 보면은 손자! 오래? 아니 텐쿠가 이가테 아무 짓도 안 했을 겁니다. 즉사 야! 헤 쇼치 오래? 나카나카 요갔다세. 아마 근데 오리온이 죽었을 당시에 아르테미스의 행동 같은 걸 보면은 포세이돈이라고 해도 뭐라고 딱히 말은 못했걸요. 그거 아마 액자 거리에 놨잖아요. 아폴로는 연애가 실패됐고 아르테미스 같은 경우에는 처녀신을 맹세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서는 아폴로가 아주 그냥 그거 가지고 딴지를 걸었던 거죠. 오이 아니요. 간신히 절반 정도 모았습니다. 덥고 힘들고 목말라. 술 좀 마시고 싶어 이거. 아마 선장도 참 한심하네. 아니 너는 아까 전부터 아스테리오스한테 아주 그냥 다 맡기고 있잖아. 괜찮아. 그래도 내가 지시라고 아스테리오스가 움직이는 거니까. 있잖아 달링. 뭐야? 와이번도 암수가 있어? 어미는 있지만은 암수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네. 어미? 그래 그 와이번 같은 아룡종이 아니야. 그 와이번을 낳는 거는 그 상위인 용종이지. 보통 부모랑 자식이라기보다는 뭐 부하의 느낌이랄까? 저기 그러면 말하자면은 그 와이번보다도 더 훨씬 거대한 그렇게 되겠지. 그리고 역시 부하인 와이번을 쓰러뜨리면은 흥분 혹은 분노하기도 하나요? 뭐 그렇지 뭐 용서해주진 않겠지? 마스터? 보스 배틀은 뭐 약속된 패턴이지 뭐. 아니 그건 제가 모르는 약속이라고요. 알겠습니다. 키리 마슈키리 라이트 갑니다. 가자. 오늘은 대바대 안 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하고 끝날 것 같습니다. 가츠모 마케루모 하데니 스카이 키로우じゃないか. 글쎄 오늘의 마지막 배틀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아 코지로가 약해가지고 이게 딜이 안 나오네. 뭐라도 매겨야겠어. 쇼치 맡아세나. 이달기 부이야! 부이야! 아이 용살자만 보고 공격해오네. 이토니 다카시오 시메스. 코코로에. 헤. 부이야. 도스토. 소라요. 원 크리가 이렇게 잘 떠. 이 마카세나. 마카세나. 좋아요. 3장 서번트들이면은
뭐 상황에 따라서 쓰긴 하겠죠? 아이요. 쇼지. 서라요. 어서요. 보통은 그 종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그 종의 종이랑 싸우게 되기죠. 근데 오늘 쓴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오늘은 얼마나 더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용의 기운 말고 때려 때려 공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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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으로만 공격을 해. 아니 한 번 공격하냐 너무하고 아니. 코코로의 쇼지. 미세도 보러요나. 아 드래곤 너무 탄탄해. 아우치. 그래도 지밤에 갈시 한 번쯤은 쓸 수 있겠군. 아카이 토게와 이바라 노 고토나. 그리고 여기는 여기 안에. 코코가 쇼지도. 맡아세나. 자. 따당. 아우치. 성배가 15개 있다면은 10렙까지 90에서는 100렙까지 가려면은 5개가 필요합니다. 80에서 90까지 가려면은 두 개가 필요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게르다노 나미다요. 코코로 토카스 이다로. 스코시 바카리 고초시테 카이테 야루. 원제 오세. 도 마카세나. 이가테. 에그리 게이폴크.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뭐 라이더 이거 상관없지 뭐. 이럴 때 쉬지도 않고 공격하죠. 더럽한 것. 그래서 구올린을 내려왔습니다. 이크세. 마가세나. 오카이. 사라. 에비. 구야무 나라. 오레노 마에니 타츤 자나카타 나. 예, 하러 왔어세요. 아, 처음은 아닙니다만 역시 드래곤하고 싸우는 건 힘드네요. 아니, 왜 나까지 말려들어서. 뭐 잘 됐잖아. 이걸로 비늘은 다 모은 거지. 꽤 재밌었어. 사람을 보내서 결과만 듣는 것도 변하긴 했는데 이렇게 실제로 사람들이 고생하는 걸 보는 것도 재밌네. 신다운 의견 정말 고맙습니다요. 너도 터무니없는 녀석에게 눈이 들어간 거 아니야 덩치? 뿅. 원래 얼터가 다 가져가긴 하죠. 아우 거기 선 열렸어. 여기 왜 열리는 걸까요? 이쪽으로 가는데 우리는 보자. 강원도 가봐야겠다. 가공미 보수 완료. 자 배 밑바닥의 구멍은 완전히 메꿨고 물이 샐 곳도 없어. 야 하는 김에 남은 비늘을 중각에 장착했어. 일이 재밌어지겠는걸. 자 그러면은 아스테리오스 괴련무쌍 육맹 과감한 너의 차례다. 오. 상처는 다 아물 모양이네. 역시나 튼튼해. 내 못난 동생처럼 말이야. 자 그러면은 힘 좀 써봐. 오. 오 끝내준다.
야, 제길 분하지만 멋있잖아, 아스테리오스. 남자로서 동경한다, 야. 자, 좋았어, 얘들아. 그 검은 소염 녀석에게 아주 복수한다. 아, 걱정들 말라. 이번엔 괜찮아, 괜찮아. 자, 나를 믿고 한번 따라와봐. 저기 있잖아, 달링. 그거 하자, 그거. 배맨 앞에서 두 팔을 벌치는 그거 있잖아, 그거. 아유, 하면 되잖아, 하면 돼. 혼자서 해. 갈매기 조심하고. 부딪히면 안 돼. 아이, 뒤에서 안아주는 거 아니야. 너무하잖아. 아니, 인형한테 뭘 바라는 거야, 너는 지금, 어? 저기, 누님. 저건 뭡니까? 무해한 생물이니까 내버려둬. 나는 포 쪽이 더 귀여운데 말이야. 포, 포, 포! 저기, 포씨가 저거 타고 똑같은 취급하지 마! 라고 하시네요. 아이쿠, 미안하다, 미안해, 포. 아, 분명히 내 쪽이 기품 있고 멋져. 그러면은, 그래. 출항이다. 자, 종을 울려라. 누님, 벌써 해적선 하나가 보입니다. 어디 그러면은 몸풀기 좀 한번 해볼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왜 움직이질 아니 하는 거니? 자, 자, 하지메르도 시오야. 반응이 없네. 잠시만요. 아, 맛이 갔는디? 아, 오래? 료카이. 키. 야! 됐나? 됐나? 웰 럿? 됐다. 에이! 가끔 캐쳐보다가 저렇게 바보가 되는 경향이 많아서. 아, 헤, 료카이. 헤, 소코다. 선율이 여전히. 아, 캡처보드가 저거 죽지 않는, 쉽게 안 죽었던 참 좋을 텐데. 오하야 메가네와 시츠요와. 당연히 오죠. 움직일 겁니다. 사람 수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거는. 뭐 바르바토스만 잡았으면 됐지 뭐. 자, 이제 슬슬 바이킹들의 해도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미지의 영역에 도달한다. 뭐 그거는 뭐 해적의 로망이니까 됐다고 치고, 문제는 검은 수염의 배지. 서번트의 수가 변하지 않더라도 4명이라면 충분히 강적입니다. 자칫 원거리에서 조우했다가는 포탄과 총탄의 이쪽에 배가 파괴되고 말 거예요, 이건. 뭐 속도라면은 이쪽이 압도적으로 빠르지. 큰맘 먹고 중각으로 아주 그냥 쾅 하고 돌격해버린 건 어떨까? 뭐 이 바다에는 장애물이 거의 없는 모양이니까 지난번처럼 원거리에서 마주치게 될 가능성이 크겠죠? 가능하다면은 그 폭풍우가 치는 밤입니다만, 저쪽은 이쪽을 눈치채지 못하고 이쪽은 저쪽을 알아차리고 그런 상황에서 타이밍 좋게 폭풍이 온다는 것은, 그건 진짜로 바라는 게 너무 많지. 듣기 전에 나오고 저 여자가 화를 싸서 혼란시킨다는 건? 분명히 혼란은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쪽에는 서번트가 있습니다.
특히나 머스키 총을 가진 그 여성이 성가십니다. 서로 총격전이 벌어질 정도로는 뭐 큰 혼란이 일어나지 않겠죠. 배가 충돌하기 전에 누군가가 저쪽으로 넘어가서 날뛰는 건 되지 않을까? 너 바보냐? 어? 충돌하기 전에 넘어간다니 어떻게... 아... 왜 그러시나요? 에헤, 나는 여신임이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오리온으로 소환되었잖아. 그러니까 오리온의 힘이 내게 깃든 상태란 뜻이지. 아, 기억났다. 오리온은 분명히 수면 위를 걸을 수가 있어. 그러고 보니까 당신 포세이돈님의 아들이었지. 그래서 수면에 걸을 수 있고, 어라? 그게 다야? 아니, 나도 뭐랄까, 마음 같아서는 나도 좀 더 멋진 파워를 가지고 싶었다고. 아니, 뭐냐고, 수면 위를 걷는 능력이 뭐냐고, 내가 소금쟁이요? 어, 소금쟁이냐고. 아니, 발에다가 기름이 이렇게 주알주알 흐르냐고. 고뇌하는 오리온 멋져. 꼭 껴안아주고 싶었고. 마슈, 그 가슴으로 위로해줘. 거절하겠습니다. 으큐. 아무튼 새로운 카드가 나왔구만. 자, 그러면은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말이야. 와우, 어쩐지 안 좋은 예감으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걸. 갑시다. 여기선 요거 하기 전에, 아이 큰일 날 뻔했네. 또 강화시키고 온다는 걸 깜빡 잊을 뻔했어요. 요렇게 요렇게 이 정도만 가져갑시다. 이라샤이 센리노 미치모 이포카라 다. 자, 강화로 가서 조금만 강화를 시킵시다. 오토코마에가 아갔다가나. 연기 죄림 강해져라 고지롱. 스즈야카다나. 네, 부계정입니다. 아우, 저건 좀 너무한데. 다른 애들도 지금 이게 진화가 안 돼요. 진화가. 흠발, 흠발, 혼발. 아니, 이 애들은 도대체 이런 개들을 봤나 진짜. 아우, 저 개들 진짜 저거. 꿈에서 깨어보니까 하렘은 아주 머나먼 저편. 아, 여기 있는 것은 우리 선생님과 두 사람의 세계를 쌓아올린 백합뿐이로구만. 아니, 선생은 백합도 소화할 수 있긴 한데 말입니다. 아이, 아무래도 홀로 잠드는 거는 외로워서 말이죠. 일끝. 와, 엔, 이 선장 같이 자자고 요구하고 있어. 호감도가 바닥을 뚫고선 내려가서 마이너스인 주제에 정말 엄청난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보다 꿈에서 우리가 나온 건 아니겠죠. 나왔다면은 당신이 내용을 잊을 때까지 개머리판으로 패해주고 싶은데요. 와우, 나온 히로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기억할 수가 없는데 쇼. 와, 엔, 이 선장 우리를 흔히 빠진 서브 히로인으로 분류하고 있어. 역시 죽여버리자. 어이, 이봐 선장씨, 저기 온 모양이야. 저번에 프랜시스 드레이크, 에우리알 회장이 떴나? 성패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보다 빠른 복수전이네. 야호, 여러분, 아예 매질 준비를 합시다. 아니, 이거 어쩔 수 없네. 일하기로 할까나. 어쩔 수 없네요. 그렇긴 해도 배 밑바닥까지 확실하게 구멍을 뚫었는데 무슨 수로 쓴 거지?
아니 그거보다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정도로 당해놓고서 다시 받으러 나온 이유겠지? 이건 뭔가 꿍꿍이가 있겠어. 뭐 내가 알 바가 아니지만. 아니 아무 생각 없이 무식하게 돌진해온 생각인가? 아니 똘망똘망한 할망구답지 않은 짓이로군. 자포자기한 자살 돌격이라니. 그런 건 아닌 모양이야 선장. 뱃머리에 있는 거 당신 그 죽고 못 살던 그 서번트 아니야? 에오리알레짱? 나의 에오리알레짱이 왜? 뱃머리? 뱃머리에 있어? 오야 에오리알레짱 선생과 함께 뱃머리에서 두 팔을 펼치고 알아? 아이 빗나간 나. 에이 아니 나도 모르게 빗나게 쏜 것 같은 기분이 들지도. 뭐랄까 화살이 더러워질 것만 같은 그런. 아 죄송합니다. 진지하게 처치해 주실 수 없을까요? 아니 화살은 어차피 일회용이고니까 뭐 그 부분은 참고서는. 그 여기서 처치하지 못하면은 백병전에서 저 서번트와 싸우는 거는 저와 드레이크 선장님입니다. 아니 나도 알아. 뭐 검은 소염 본인을 마치기보다는 그 다른 누군가를 마치는 편이 나. 내 화살은 자 하나 둘씩 이쪽 배로 넘어온 녀석들이 있어. 수도 적으니까 얼른 정리하자고. 삼성부터 나옵니다. 마나 프리즘은 삼성이에요 전부. 삼성 예장은 삼성 이상 서번트는 오로지 삼성. 오이 그 이외에 1, 2성들은 전부 다 QP밖에 안 나와요. 오사 오이 오이. 자 그리고 여기는 동동동동. 서번트 같은 경우에 4성 이상으로는 레어 프리즘이 나오죠. 보통은 4성 이상은 잘 안 갈긴 하지만은. 가자. 하이 하이. 도대체 왜 얘네들은 피가 많은데도 회복약을 쏘고 앉은 걸까요? 막아세나. 오이 오이. 혹시 몰라서 연어를 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레어 프리즘으로 얻을 수 있는 거는 뭐 놓친 예장이나 아니면은 마술사 옷 같은 거 정도밖에 없기는 한데 그것도 큰 거죠. 확실하게 뿅. 스마랑 아이디다. 전승결 정도 있기는 하죠, 확실히. 헤이, 동지제군, 에오리알레 화살에 맞으면은 곧바로 죽여버릴 거니까 조심하라고. 네? 선생님 대체 무슨 말을... 아? 아 이놈들! 아 에오리알리님을 위해서 죽어라! 아이 진짜... 어라... 선장님 왜 나를... 어... 자 이거 봐봐 피가 튀어서 젖어버렸잖아. 아니 정신을 놓고 있다가는 이렇게 죽는답니다. 요? 아 아이야 있어! NC... NC... 기분 나쁜 목소리로 부르지 말아주세요. 뭔가요 선장님? 아니요 일단은 좀 싸주시란 말입니다 람쥐? 가짜는 말장난만 하지 않으면 그럴 생각이었어요. 아이 잘 부탁해요. 자 그럼 어디보자 할망구. 설마 이걸로 끝은 아니겠지?
아이 당연히 아니지 멍텅구리 선장아. 윙가 안녕. 아우 천사다. 천사가 있어. 천사가 있는데 누구시죠? 서번트? 나는 오리온이야. 자 모두 싸 죽여버립니다. 우격! 아각! 내가 갈게. 그대로 계속 쏴. 알았어. 아 나 참 인형을 너무 험하게 다룬다니까. 으짜 아이고 으짜. 이제 곧 대포 사정거리에 들어갑니다. 탄약고에 있는 예비탄을 죄다 가져와. 네 안내 좀 부탁합시다. 에이? 야 으격! 아니 저기 메리씨 그 잘 좀 부탁합니다요. 안 시켜도 알아서 한다고. 어머나 인간 아가씨 접근전으로 밀고 오면은 나 곤란한데. 겉보기로는 아철 되니깐. 그러니까 도망칠게. 아니 기다려. 아르테미스 준비 다 됐다고 전해줘. 달링 알았어 선장씨. 읽는 게 너무 힘들다. 좋았어. 조타수 좌연 전타. 자 각도 잡아가지고선 중각으로 배때기를 아주 그냥 찍어버려. 아 예인누님 자 좌현 전타. 아니 대체 뭘까요 저쪽 그만한 거는. 저쪽 그만한 거는 저거 오마이갓. 전원 충격에 대비. 자 폭발한다. 뭐? 폭발? 아 과연 그런 거였나. 젠장 화약고가 폭발을? 생각대로 잘 풀렸네 달링. 와우 죽는 줄 알았네. 아유 화약고에서 도화선에 아주 그냥 불을 붙이고선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고 진짜 네 놈들 진짜. 어떻게 이렇게나 무례하다. 좋아 잠깐 놀아줄게. 아니 노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해치워. 좀 아깝기만 하지만. 오케이 그리고 달링 나중에 벌 받아요. 또 선장님 어떻게 하죠? 진정해 일단. 와 불부터 끄자. 그래 일단은 옷을 벗어가지고서는 아니 정신 차리라고요 선장님. 무슨 말씀을. 선생의 정신은 그 말짱하거든요. 그보다 NC 그 당신도 바지를 벗고 그 다음 말하면 쏘겠어요. 정신 차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자 좌연 전타. 아무튼 일단 여기서 일탈한다. 아 예의. 그렇긴 해도 이미 좀 늦었구만요. 자 저는 충격 대비 태세 띄워 한번 말해보고 싶었지 말입니다. 골든 하이드? 빠르면서도 엄청나게 튼튼하네. 자 사략 계시다. 넘어가라 나의 믿음직한 멍청이들아. 오 자 아스테리오스 가자. 그럼 마스터 검은 수염을 쓰러뜨리겠습니다. 자 해치우잔 마시오. 말하기 되게 힘들다. 저거 빨리 없애자. 몇 번 더 했다간 내가 죽을 것 같다. 힘들다. 빨리 없애 저거. 사사도 오와라세마스케. 맡으세나. 아니요 오늘 없애고서는 내일은 편하게 하고 싶네요. 아우 무진장 아파. 나한테 그랬다네. 맡으세나. 맡으세나. 고고를. 죽어 이겼더라. 죽어. 죽어. 나가세피. 어떤 짓을 하더라도 오늘 잡고야 말이야. 아 다행이다. 생각해보니까 여름 수영복 이벤트는 복각해도 그거 스킵해도 된다. 아 그거는 제대로 그 영상이 있기 때문에. 아 다행이다.
그 막간의 스토리도 했죠? 그 영상에 해놨던 것 같은데. 막아세나 오세 코코로이 오토이노. 아 잠깐만요. 그러고 보니까 티치 은근히 이벤트에 많이 나오네. 세 번째 여름 이벤트에서 나오지. 코코로이 이그세. 거기 이외에도 또 나오는 것 같던데. 네 하루하루 갔다 오세요. 아 티치 너무 쓸데없이 많이 나와. 아우 진짜 티치 거 읽는 거 너무 힘든데. 메피스토도 그렇지만은 크리스마스 거는 뭐 그래도 그거는 영상 있으니까요. 카이사르는 나중에 잘 안 나오기라도 하지만은 아후 카이사르는 그래도 나중에는 잘 안 나오기라도 해요. 걔는 그리고 걔는 딱히 어렵지도 않아 힘들지도 않아 딱히. 할부지마나 좋죠. 재미죠? 아주 그냥. 오이. 아, 그냥 배틀은 좀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더에서 하이야. 메리 가세할게. 이 두 사람 한 쌍으로 서번트. 내 이름은 메리 리드. 그리고 제가 엠보니. 전설의 여의자 메리 리드와 엠보니. 과연 손발이 척척 맞을만 하네요. 흥미로워. 방패 영령이라는 게 진짜 있었구나. 저쪽에도 서번트가 많이 계신 모양이니깐 메리 여기서는 일단 평소처럼. 아직 우리는 지지 않았어. 여기서 너희를 제압하면 이길 수 있어. 자 간다. 아니 유튜브 영상이 날린 게 아니라 저 뭐지? 그 메인 스토리 부분만을 따로 빼가지고서는 편집을 해야 되는데 그 녹화 파일이 없어가지고요. 유튜브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하는 것 자체는 가능은 한데 그게 좀 뭐랄까 지그잖아요. 그거 다운받는데도 되게 시간 오래 걸려요. 이거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가끔가다 다운로드가. 이게 잘 안 죽네. 아우치. 여보랑 아 코지루가 카드 하나 더 가져놨으면 좋았을 텐데. 네 아직 모션 별로 안 좋죠 드레이크. 원래 80%라고 해가지고선 반드시 잘 100%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엔메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모션 변경도 아직 없어요.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고 있기는 한데. 心得承知。 이 복은 맞으면 무지 아플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스턴. 이거 확실하게. 아, 실수. 아이. 아, 스토킹은 했어야 되는데. 네, 드레이크는 보고 오르, 아 보고 랜다 5성이라고서는 꽤 빨리 했죠. 1.5부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모션이 그래서 많이 빨리 바뀌긴 했는데. 좀 부족했나. 선장 미안, 먼저 갈게. 선장님, 우리가 없어졌다고 선언해서 자포자기 하지 말아줘요. 승자라는 것이 당신의 장점. 그마저도 없어지면은 정말 우리가 바보 같잖아? 격전. 유후, 그때 검은 수염의 그 수염이 금색인지 은색인지 하여간 눈부시게 빛나며 불사조처럼 되살아난 것이었다. 기분상으로 근처에 있기만 해도 기력이 소모돼요. 힘내, 파이팅. 그리고 마스터에 대답도 어쩐지 의욕이 그야말로 절체절명 색즈시고 공즈시세인 나무묘법 연환경. 하지만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검은 수염 진다라는 생각 따위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 말 한번 잘했다니 망할 자식아. 자, 이제야 같은 해적과 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사람을 살리건 죽이건 우리는 어차피 밑바닥 악당이야. 자, 진놈이 쓰레기, 이긴놈이 정이란 말씀. 너의 정의를 악마의 힐로 밟아주겠어. 아주 짓밟아줄거야. 아흠, 아이쿠 할망구인데 너무 멋져. 선생이란 여자라면은 뭐 지금쯤에 로맨틱한 BGM과 함께 그 옷을 벗는 듯한 이벤트 CG가 나오면서 있는게 들림없는 그런 그래픽의 단계별로 조금씩 변경점을 만들거나 지정하는 작업은 엄청 귀찮겠지 그거? 아니, 나는 네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진짜로 모르겠다 야. 네,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평생 알 필요가 없는 지식이라고 단언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자 그러면 끝장을 보자고 할망구. 그래, 어디 한번 마음껏 주절거려 보시라고 아주 그냥. 자, 이렇게 직접 두들겨 팰 수 있게 되었으니까 얼마든지 웃어주지. 자, 그렇게 물론 그렇게 입을 놀릴 만큼 얻어맞을 운명이겠지만 말이다. 자, 마시오 하랑. 알겠습니다. 마스터 갑니다. 티치는 언제 어디서라도 공략을 합니다. 여기선 바로 이거 할 수 있는 거 없고. 1, 2, 3. 맡겨서나. 아이요. 고코로이. 그나저나 사브나크 참 안 죽네. 솔직히 말해서 이제부터 AP 조금씩 쪽쪽 빨아줘야지 이게 빨려 들어가 줘야지 그 안드로말리오스 맞죠도 보고 그럴 텐데 말이죠. 안드로말리오스도 꽤 많이 인기가 있는 편이라서 나와줘야지 하는데.
28일에는 좀 나와줘야 된다. 28일쯤에는 그쪽 맛도 조금 이제 할짝할짝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오이 가루를 조금 뿌리는 애기 때문에. 자, 그리고 티치 하나만 남았다고 하네. 에헤, 빗자 비비테르. 아빠! 아, 거치 걸었네. 포기기요이! 목즈도 기에나! 세카시. 이토니 다카시오 시메스 쇼치. 막아세나. 이이네. 자, 100%. 오토이나. 소라요? 소라요! 아빠! 빵빵. 거 회피 쓴 친구들에게만 계속 공격하다니 고맙다. 맡겨서나. 이거는 저거 조금. 고래가 아니. 이 아이요 이네. 휴. 자, 쿨린이 죽고 쿨린이 나왔으니까 드레이크로 보그를 씁시다. 자, 죽을 때까지 계속 쏩니다. 아, 코지로 가지고 골린이 나왔군요. 생각해보니까 뭐 딱히 중요하진 않아요. 아직 소생은 아직 진짜 실력을 발휘하지 않았다고? 마음만 먹으면 서번트 한둘쯤은 하물며 할망구 따위에게 지지는 않는단 말씀? 아니, 지명상을 읽어도 그렇게 주절되다니. 너도 근성만큼은 대단하구나 정말로. 존경은 하지만 감탄은 하겠어. 나보다 100년 뒤에 태어나는 대해죠. 뭐 성배를 원하나 본데 포기하쇼? 그건 내 물건이야. 바다의 보물에 정당한 소유주 따윈 없잖아. 빠른 사람이 임자라는 거 우리들의 룰이잖아. 에, 맞는 말씀. 기분 좋은, 아주 기분 좋은 결론이구만요. 해적이랑 그래야지. 그래. 으갸. 어? 티치? 너의 제길도 같은 편을. 어이, 이제 죽는구나. 빨리 죽어 이거다. 죽어. 아, 프렌에 티치 있나? 있을 리가 있나? 이야, 간신히 빈틈이 생겼네 선장. 아, 나 참 완전히 정신 빠진 언행을 하면서도 어디서든 주의 깊게 총을 겨누고 있으니까 말이야. 이 아저씨 정말로 감탄했다고? 천재를 지칭하는 바보보다 바보를 연기하는 천재 쪽이 훨씬 귀찮아. 아, 그런 이야기였구만. 어쩐지 속을 읽을 수가 없는 상대라고. 하지만 이 상황에서 배신하다니 바보입니까요, 헥토르 씨는? 헥토르? 아니 뭐 그 아저씨도 나름대로 그 승산이 있어서 이러는 거거든. 뭐 그러면은 선장, 네 성배는 받아가도록 할까? 야, 보지 마!
아유 아쉽게 빗나갔네. 성배 가져간다. 성배가 겉으로 나왔다? 에드워드 티치가 이 시대의 특이점이었나요? 이런... 이제 남은 거는 프랜시스 드레이크 당신뿐이로군. 뭐 이거야 원, 바보한테 성배를 맡기면은 시대가 망가진다는 이야기였을 텐데 말이야. 아니 설마 그걸 저지할 만한 항해자가 나타날 줄이야? 아이 정말인지 인류의 항해도란 외줄타기란 말씀이야. 쓰러뜨려 마시오. 그렇게는 안됩니다. 어? 뭐 이렇게는 말했지만은 그 올바른 성배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어. 내가 진짜로 노리는 건 이쪽이거든. 우리 배로? 꺄? 에유리알레 씨, 이거 놔 이거. 아니 좀 그 좀 얌전히 좀 있어달라고. 이 배에 올라타기 전부터 티치를 배신했다는 말인가? 아 그래 그거 이것이야말로 트로이의 목마라고나 할까? 뭐 나는 실물을 본 적은 없는데 말이야. 놔라. 아이쿠 이봐 너 위험하잖아 그거. 아 미노타우루스란 말이지. 이야 그대로 미녀와 야수의 조합인가? 뭐 그래봤자 무능한 버섯 껏다에게 밀릴 정도로 이 아저씨도 실력이 떨어지진 않았어. 근데 왜일까요? 이렇게 티치가 티치를 없앴는데도 불구하고서는 자, 내일도 꽤 힘들게 더빙할 것만 같은 시오야. 그런 느낌이. 이거 더빙이라고 해야 되나? 쇼치 맡겨놔. 오세. 욥. 세. 어서이나. 그리스 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리스 애들이 꽤 많이 나와요. 소라요. 어서이나. 아, 불안하다. 어서이나. 소라요. 광대. 확실히 그런 녀석도 있기는 하죠. 바람은 덤벼라. 아이 크리가 안 뜨네. 아이 저 진짜 저거 싫어. 이거 진짜로 싫어요. 에이씨 너 이거 이거 먹어. 난 이게 진짜로 싫어요. 그러니까 넌 죽었어. 헥토르가 정말 짜증나는 것 중 하나. 스턴 걸면서 MP를 빼가. 너는 영리인을 건드린 것이여. 알았어? 소고라. 모하야 메가메와 필요하나. 맡아세나. 넌 아무튼 죽었어 아주 그냥. 소고라. 알아였다. 소라요. 소라요. 오지마. 了解. 아. 소고라. 모하야 메가메와 필요하나. 소라요. 아이 창쟁이 주제에 지금. 이건. 아 코코를. 둘인다나 못 봅니다. 소고라. 보겠네요. 야, 저걸 사네? 표적 확인 포위각 들린다나. 흑토미나. 저걸 사네? 소라요. 자, 그래서 쿨린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지가 약간 부족했네요. 그 아스테리오스? 빵이야. 아이, 아이 어이 선장, 당신 아직도 살아있었어? 아이, 사랑의 힘이 올시다 라고 해도 그 지금 그게 최후의 일격이야. 진, 아이, 하지만 목적은 달성했어. 미안해 해적제군. 아 젠장, 저 녀석 배를 준비해뒀네. 약사 빠르긴. 쫓아갈까 달링? 우리라면 안돼. 왜? 지금의 너도 그리고 나도 서번트라는 사실을 잊지마. 달링은 내가 질거라고 생각해. 저거 랜서야. 게다가 헥토르라고 하면 그거잖아 그거. 올림포스의 신들이 개입한 최대의 전쟁 트로이 전쟁의 대영웅. 아니 그 만능무정 용사 아킬레우스가 몇 년을 들여가지고선 간신히 쓰러뜨린 정도의 상대라고. 진짜 몸을 가진 너라면 몰라도 내 힘을 베이스로 한 지금은 힘겹겠지? 의외로 냉정하네. 아니 그렇지도 않아. 어쩐지 다들 머리에 열이 오른 모양이고 한 사람 정도는 냉정한 녀석이 있어야만 할 것 같다 하냐. 아우 맞죠 뭐. 달링 안 하죠. 달링 마음대로 해줘. 아니 그러니까 인형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니까 진짜. 검은 수염의 부하들이 사라졌습니다. 검은 수염이 보였던 마력으로 생겨난 존재니까 성배가 없어진 지금 유지할 만한 힘도 없는 모양이야. 그런 것 치고는 본인은 어쩐지 아직 생생한 모양인데. 자 슬슬 작별의 시간이로군 할망구. 이걸로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말입니다. 아이 그래 알았어 알았어. 이제는 무슨 소리를 해봤자 패배자가 꽥꽥 되는 것 뿐이라고. 얼른 소멸해버리라고 검은 수염. 지금 너는 살아있는 것도 고통스러울 거 아니야. 이 녀석. 아니 그렇게까지 다정하게 말해주다니 할망구에게 반할 것 같잖아. 결혼하신다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 것 같아. 아니 뭐 할망구 어차피 남친 없는 결력 일꾼은 아니잖아. 아니 한참은 괜찮다고. 이알가나 얼른 되죠. 멋진 매도로군요. 자 만족했으니까 죽어볼까. 하지만은 이번만큼은 목을 베이지 않을 거라 급시용. 왜냐면은 소생은 대해적이니까 재미있고 즐겁게 해적질 하다가 죽는다. 할렘을 만들지 못한 건 좀 아쉽지만은 뭐 재밌었으니까 됐어. 아 근데 할망구 그 소생의 라이벌로서 되살아나는 루트 같은 거는 안 필요합니까? 네? 그 너를 쓰러뜨린 거는 소생 위에는 없다라는 대사와 함께 부활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필요 없어 됐어. 얼른 가버려 저 세상으로 임마. 너의 최후는 마슈에게 들었어. 그 목은 잊지 말고 잘 챙겨가. 아 그런가 뭐. 아니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은 뭐 좋아 됐어 잘 된 거야. 아 검은 수염이 누구보다 존경했던 여자가 누구보다 애태였던 해적이 말이야. 검은 수염의 죽음을 지켜봐주는 데다가 이 목을 그대로 남겨준다니. 그럼 작별이다 인류. 작별이다 해적. 자 검은 수염은 죽는다. 아 그래 얼른 죽으라고 에드워드. 진짜 어차피 너나 나나 지옥행이야. 해적답게 무참하고 꼴사납게 악행의 대가를 받아야겠지. 배가 사라지려고 합니다. 돌아가죠. 자 아스테리오스도 저를 꽉 잡으세요. 오 에우리 알레. 진짜 더럽게 말 맞네. 좀 빨리 죽어 좀.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죠. 내일도 힘들 것 같지만은 어쩔 수 없지 뭐. 자 그러면은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롱바롱.